안녕하세요. 시네TV입니다. 오늘도 시네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우정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위인들이 남긴 우정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친구는 나의 기쁨을 두 배로 크게 하고 나의 슬픔을 반으로 줄여준다. 우정은 느리게 자라는 식물이다. 우정의 장미꽃을 피우려면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화는 바로 이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동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세계 최고의 요리사 복구리 씨가 있었습니다. 복구리 씨에게는 야미와 토미라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야미는 구수한 수프를 아주아주 잘 끓였고 토미는 새콤한 소스를 정말정말 잘 만들었지요. 야미와 토미는 복구리 씨의 뒤를 이어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미와 토미는 걸핏하면 다투었어요. 야미, 네 수프는 꼭 돌멩이 삶은 것 같구나. 토미가 야미의 수프를 놀리면 네 소스는 어떻고 꼭 밀가루 풀 같던데. 야미도 지지 않고 대꾸했지요. 야미와 토미를 지켜보던 복구리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 복구리 씨는 야미와 토미를 불러 말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당장 길을 떠나 요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오너라. 스승님! 야미와 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떠나지 않고 뭐 하느냐? 스승님의 말씀이니 할 수 없이 둘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야미와 토미는 며칠 동안을 걸었어요. 요리보다 더 중요한 건 황금일까? 설마 스승님이 우리한테 황금을 찾아오라고 하시겠니? 그러면 요리보다 중요한 게 뭔데? 그렇게 싸우다 둘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야, 이 풀들은 뭐지? 게다가 요리할 때 써야겠다. 토미, 너는 여기서 캐. 나는 저쪽에서 캘게. 야미는 풀을 캐어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어요. 이건 처음 보는 풀인데. 그런데 산토끼 두 마리가 뛰어와 그 풀을 우물우물 뜯어먹더니 쿨쿨 잠이 든 거예요. 아, 이건 잠이 들게 하는 풀이로구나. 야미는 한솥 가득 풀을 캐어 토미가 있는 데로 왔어요. 토미! 그런데 토미는 없고 커다란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늘 아웅다웅 싸우는 사이였지만 야미는 토미가 걱정되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래,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토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거인의 집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벌벌 떠는 토미를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지요. 요 녀석, 오동통한 게 맛있겠는걸. 그러자 야미는 얼른 거인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거인님, 토미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지요. 정말이냐? 하지만 맛이 없으면 너도 잡아먹을 거야. 야미야, 너라도 어서 도망쳐. 널 두고 갈 수는 없어. 걱정 마, 나만 믿어. 야미는 달걀과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굽고 감자랑 당근을 넣어 수프도 끓였어요. 생선도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웠지요. 그런데 야미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뭘까요? 거인은 야미가 만든 요리들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향긋하고 부드러운 빵이랑 수프. 아주 맛이 좋았지요. 생선도 알맞게 구워졌고요. 배불리 식사를 하고 나서 거인은 금세 잠이 들어 버렸어요. 쿨쿨. 토미, 지금이야. 어서 도망치자. 야미, 어떻게 된 일이니? 아까 우리가 산속에서 본 풀들은 잠이 들게 하는 풀이었어. 내가 그걸 요리할 때 섞었지. 야, 대단하구나. 야미, 고마워. 뭘, 우리는 친구잖아. 맞아, 우리는 좋은 친구야. 야미와 토미는 복구리 씨에게 돌아갔어요. 스승님, 요리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정이었습니다. 그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너희를 도와주는 것은 요리가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이란다. 앞으로도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가렴. 그뒤 야미와 토미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멋진 식당을 차렸습니다. 오늘 네 수프는 꼭 지푸라기 삶은 것 같아. 네 소스는 어떻고 상한 토마토 맛이 나던걸? 야미와 토미는 여전히 아웅다웅 다투었지만 수프와 소스는 함께 만든 것이었어요. 두 식당의 주방은 하나였거든요. 오늘의 동화, 바닷물이 짠 이유.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형은 부자의 지독한 욕심쟁이였던 반면, 동생은 마음씨가 고왔지만 찢어지게 가난했지요. 게다가 동생은 자식을 또왜 그리 많이 두었는지 고달픈 살림살이에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조롱조롱한 자식들 굶기기가 일쑤였지요. 섣달 금음날 아침 참다 못한 동생의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설이 코앞인데 애들 먹일 게 하나도 없어요. 형님 댁에 가서 쌀석 대만 구워와요. 동생은 그 길로 형을 찾아갔어요. 형은 사랑방 쌍창문을 열어놓고 앉아있다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동생을 보고 아른채를 했지요. 아우가 어쩐 일인가? 형님, 그간 평안하셨어요? 오냐? 나야 평안하지 않을 게 없다만 내 녀석 얼굴은 어찌 섣달 금음날 달 쪼가리 마냥 쪼그라들어 수심만 그득 차 있단 말이냐? 동생은 형이 제 불쌍한 처지를 헤아려 그리 말하는 줄 알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내일이 설 아닙니까? 자식 놈들 밥이라도 한끼 먹이게 쌀석 대만 구워주십시오. 동생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암 듣자니 그렇겠구나. 꾸고 말고 할거 없다. 그냥 가져다 먹고 애들 기운부터 차리게 해라 하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욕심 많은 형에겐 어림도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쳐다보면서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지금이 섣달인데 햅쌀이 나려면 아직 까마득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구워가서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 이자가 대체 얼마나 될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일 없다. 동생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빈손으로 형 집을 나온 동생은 굶고 있는 식구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는 차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길 닿는 대로 터덜터덜 걸었어요. 설에 먹을 쌀도 못 구고 빈손으로 집에 가면 무엇하나? 이대로 아무데나 가련다. 동생이 정처 없이 산길을 가고 있는데 길목에 웬 노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게, 어디를 그리 가나? 동생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길이지요. 아니, 객지에 있다가도 명절이 되면 집으로 가는 판에 설이 코앞인데 아무데나 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설에도 자식들 끼니 한끼 제대로 못 먹일 처지라 형님한테 쌀 석대 꾸러 갔다가 타박만 받고 오는 길입니다. 도저히 집으로 갈 염치가 없어 죽든 살든 아무데나 가는 길이지요.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대뜸 동생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돈 단량을 줄 테니 저기 고개 너머에 있는 장에 가서 고기를 좀 사다 주게. 그러면서 노인이 돈 단량을 주었습니다. 동생은 돈을 받아 고개 너머 장에 가서 고기를 사왔어요. 그러자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기를 갖고 저기 산 중턱에 있는 절로 올라가게. 그 절은 오래된 빈절이라 사람은 살지 않고 도깨비들만 득실 그랬는데 가서 고기 사시오 하고 외치면 절 안으로 불러들일 걸세. 고깃값을 얼마든지 부르라고 하면 돈 말고 거기 있는 맷돌을 달라고 하게. 안 된다고 해도 한사코 졸라서 맷돌을 가져오게.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걸세. 동생은 산길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산 중턱에 다 쓰러져 가는 오래된 절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문에 귀를 가져다 대보니 노랫소리와 시끌벅적 춤추며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안에 잘 들리도록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요. 고기 사시오! 맛 좋은 고기 사시오! 그러자 노랫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리더니 도깨비 하나가 나와서 손짓을 했습니다. 이리 돌아오게. 동생은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깨비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놀다가 고기를 짊어진 동생을 보더니 딱 멈추었지요. 고기 사세요. 아주 맛 좋은 돼지고기입니다.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도깨비가 대장 도깨비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살까요? 대장 도깨비는 고기 냄새가 마음에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깃값은 얼마든지 네 배짱대로 불러라. 동생은 노인에게 들은 대로 얼른 한쪽 벽에 걸려 있는 맷돌을 가리켰습니다. 저 벽에 걸린 맷돌을 주세요. 이놈, 맷돌은 안 된다. 도깨비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동생은 계속 졸라댔지요. 마침내 대장 도깨비가 허락을 했어요. 에이, 귀찮다. 그냥 줘버려라. 도깨비들이 쩝쩝거리며 고기를 먹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동생은 얼른 맷돌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생이 산길을 내려오자 기다리고 있던 노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옳거니 잘했네. 자네는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을 걸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맷돌은 전하의 보배일세.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물건이란 말일세. 이걸 가져가면 자네의 앞날이 잘 열릴 거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말고 맷돌 쓰는 법을 알려줄 테니 잘 듣고 잘 보게나. 노인이 맷돌 자루를 잡고 스르르 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보꼴보꼴 가미수통 쌀 나와라. 그러자 맷돌에서 정말 쌀이 졸졸졸졸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주문을 외웠어요. 보꼴보꼴 가미수통
쌀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이번엔 딱 그쳐버리네요. 동생은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잘 보았나? 이렇게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나온다네. 돈 나와라 하면 돈 나오고, 밥 나와라 하면 밥 나오고, 집 나와라 하면 집 나오고, 소도 마차도 종들도 제사상도 나오라고만 하면 다 나올 걸세. 그러니 전하의 보물이지. 이걸 가져가서 잘 쓰게나. 한 가지만 명심하게. 먹는 것이든 돈이든 적당히 나오게 해야 하네. 자칫 욕심을 부렸다간 달이 날 테니 말일세. 동생은 맷돌을 짊어지고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왔더니 아이들은 마냥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보고는 무척 반가워했지요. 그런데 등에 진 낡은 맷돌을 보더니 금세 실망한 얼굴로 변했어요. 여보, 형님네 가서 쌀 석대만 구워오라고 했더니 어디서 무얼 하다 웬 낡은 맷돌만 지고 온 거예요. 낡은 맷돌이라도 다 쓸 데가 있다오. 동생은 방바닥을 깨끗이 쓸고 상을 놓은 뒤 그 위에 맷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맷돌을 돌리면서 주문을 외웠지요. 복골복골 가미수통 쌀 나와라. 그러자 정말 맷돌에서 쌀이 졸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쌀은 금세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아내는 얼른 밥을 해서 아이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동생은 다시 주문을 외웠어요. 복골복골 가미수통 돈 나와라. 그러자 이번엔 돈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명절도 차례도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설 세게 떡하고 고기 나와라. 조상 대접하게 제사상도 나와라. 그러자 금세 음식이 그득그득 차려진 제사상이 나왔어요. 동생은 조상도 잘 모시고 집안 식구들도 잘 돌보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 배불리 먹였지요. 한편 형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놈이 어째 요새는 더욱 나타나질 않지? 설이 두 해나 지나갔는데도 양식을 꾸러오지를 않네. 그동안에 굶어 죽기라도 한 건가? 형은 구시렁거리면서 동생네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고래등 같은 집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놈이 어디 가서 도적질을 해왔나? 이게 어찌된 노릇이야? 형은 급히 동생을 불렀습니다. 네 이놈! 네가 어떻게 갑자기 이리 큰 부자가 된 것이냐? 그러자 동생은 맷돌을 꺼내서 형에게 보여주었지요. 바로 이 물건 때문입니다. 이게 뭐든지 말만 하면 나오는 맷돌이지 뭡니까? 형은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까지 헌 맷돌 때문에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었단 말이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로구나. 그럼 한번 보십시오. 복골복골 가미수통 쌀 나와라 돈 나와라. 동생이 주문을 외우자 맷돌에서 쌀과 돈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거 참 굉장한 물건이구나. 아우야, 어서 내게 맷돌을 다오. 참 염치도 없지요. 다짜고짜 보물 맷돌을 달라니. 굶는 동생 쌀 석대도 안 구워주던 지독한 욕심쟁이 형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착한 동생은 두 말 없이 형에게 맷돌을 내주었습니다. 형은 맷돌을 짊어지고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 한가운데에 맷돌을 턱 내려놓고 당장 써보기로 했지요. 맷돌을 들고 뛰어왔더니 목이 탔습니다. 얼큰한 국물 한 대접 쭉 들이키면 좋을 것 같았지요. 형은 동생이 하던 대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복골복골 가미수통 얼큰한 국 나와라.
그러자 정말 맷돌에서 국물이 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뜨끈뜨끈한 국물이 금세 한 대접에 가득 찼지요. 이제 됐다. 그만 나와라. 그런데도 국물이 계속 나오네요. 주문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 나오지 말라니까. 그만, 그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방바닥이 금세 국물 천지가 되었어요. 형은 놀라서 맷돌을 툭툭 치고 발로 차고 탕탕 때려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물이 쉬지 않고 자꾸자꾸 흘러나왔어요. 곧 마루로 흐르더니 이 방 저 방 마당까지 흘러나가 집안에 그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에 집안 사람들이 발을 대고 손을 대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 집뿐인가요? 국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가 도랑을 타고 콸콸콸 흐르더니 이 집 저 집에 흘러 들어갔어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났지요. 형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어서 가서 아우놈을 불러오너라, 어서. 그래서 동생이 형님네로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얼른 주문을 외웠습니다. 복골복골 가미수통 국 나오지 마라. 그제야 쏟아져 나오던 국물이 뚝 그쳤어요. 형은 동생에게 역정을 냈지요. 이놈 어디서 저런 요물단지를 가져와서 나를 골탕 먹인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다. 어서 맷돌을 가져가거라. 동생은 맷돌을 도로 짊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맷돌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방네에 퍼져서 먼 서쪽 바다 소금 장수들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요새 맷돌만 있으면 소금 만드느라 힘들게 일할 것도 없겠군. 말만 하면 소금이 저절로 나올 게 아니야? 소금 장수들은 동생 집을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맷돌을 우리에게 팔지 않겠소? 값은 얼마든지 쳐주겠소? 동생은 이미 맷돌을 쓸 만큼 쓴 뒤라 소금 장수들에게 흔쾌히 팔았습니다. 소금 장수들은 맷돌 값을 넉넉히 치르고는 맷돌을 배에 싣고 바다로 나왔지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소금 장수 하나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복골복골 가미수통 소금 나와라. 그러자 정말 맷돌에서 눈처럼 뽀얀 소금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오, 이거 보게나, 정말 신기한 맷돌이군.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배는 곧 소금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멈추라고 하게나?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걸? 이를 어째? 그러는 동안 배는 소금 무게에 눌려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소금 장수들은 놀라서 허겁지겁 배에서 뛰어내렸지요. 소금을 가득 실은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맷돌에서는 쉬지도 않고 소금이 계속 쏟아져 나왔지요. 아무도 멈추라고 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지금도 깊고 깊은 바닷속에선 도깨비 맷돌이 계속 돌아가고 있대요. 소금을 하염없이 쏟아내면서 말이지요. 그 많은 소금이 녹고 또 녹고 있으니 바닷물이 오죽이나 짜겠어요? 바닷물이 짠 건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말 한마디의 저승간 사람. 옛날에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삼신 할머니에게 이렇게 빌었어요. 수명은 동방삭의 수명을 타고 복은 석승의 복을 타게 해주세요. 그럴 정도로 동방삭은 아주아주 오래 산 사람이었대요. 석승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대단한 부자여서 누구나 부러워했던 사람이고 말이에요.
동방삭이 얼마나 오래 살았기에 그런 말이 다 생겨났을까요? 동방삭의 수명은 자그마치 3000년이나 되었대요.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말도 있지요. 갑자는 1년을 뜻해요. 보통 사람은 100년에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방삭은 3000년이나 살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할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동방삭은 어릴 때부터 아주 심술궂은 장난꾸러기였어요.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며 장난이란 장난은 다 쳤지요. 날이면 날마다 암 못 보는 참봉 어른 지팡이 끝에 똥을 발라놓질 않나. 남의 논에 대는 물을 걸핏하면 제 논으로 돌려놓지를 않나. 미운털 박힌 걸 샌다면 한 주먹도 모자랄 지경이지요. 골치 썩인 걸 헤아리자면 동네가 좁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 동방삭한테는 엉뚱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뼈다귀란 뼈다귀는 모조리 주워 제 집 곳간에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몇 년 몇 달을 지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그곳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집 밖을 넘어갔습니다. 동네 어디서나 뼈다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된 거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참다 못한 동네 어른들이 동방삭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놈아, 대체 무슨 일로 네놈 집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게냐?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가 당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동방삭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소리라면 염려 놓으세요. 제가 가서 뚝 그치라고 할게요. 동방삭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했어요. 너희가 요새 내내 울었던 게냐? 뼈다귀들은 울다 말고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울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뼈다귀들은 머뭇머뭇 대답했습니다. 동방삭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동방삭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에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뭣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동방삭님이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도로 꺼내서 내다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길바닥에 나뒹굴다가 소한테도 밟히고 사람들한테도 밟히게 되겠지요. 그리 돼 저희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뼈다귀들은 다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동방삭의 얼굴도 심각해졌지요. 듣고 보니 정말 큰일이구나. 너희 신세도 신세다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더니 이런 기가 찰 노릇이 있나? 너희가 내가 죽을 날을 안다면 살 방법도 알고 있지 않느냐? 뼈다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방삭에게 말했습니다. 동방삭님 논 위에 암 못 보는 참봉 어른네 논이 있지요? 응, 있지. 참봉 어른이 날마다 하루 한 번씩 나와서 논에 물이 있나 없나 만져보고 가시잖아요. 가서 참봉 어른네 논둑을 뚫어 그 물을 동방삭님 논으로 쏙 빼버리세요. 그야 어렵지 않지. 늘 하던 일인걸. 그러고 나서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참봉 어른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쫓아가서 사정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동방삭은 뼈다귀들 말대로 참봉 어른네 논에 가서 논뚝을 뚫고 물을 제 논으로 전부 빼놓았어요. 그러고는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었지요. 곧 참봉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걸어 나왔어요.
그러고는 손으로 논바닥을 만지더니 소리를 빽 지르지 뭐예요. 아닌 게 아니라 찬봉 어른네 논물이 쏙 빠지고 그 아래의 동방삭의 논에는 물이 찰랑찰랑 가득 고였거든요. 재간놈이 논둑을 파봤자 이제 얼마 못 갈걸? 그러고는 찬봉 어른은 더듬더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삭은 냉큼 그 뒤를 쫓아가서 찬봉 어른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찬봉 어르신, 저 동방삭입니다. 내 녀석이 여기는 어찌 왔느냐? 어르신, 아까 들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찬봉 어른은 시치미를 뚝 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한 게 없는데 논바닥만 좀 만져보고 왔지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일 밝으신 찬봉 어른신께서 제 살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쩝니까? 동방삭이 하도 사정을 하자 찬봉 어른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행실을 보면 가르쳐주기 싫다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딱해서 알려주지. 대신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네, 어르신, 어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는 30살까지밖에 못 살아. 내 녀석이 더 살고 싶으면 30살이 되는 날 밤에 동네 어귀에 있는 다리 앞에다가 밥 세 그릇, 집신 세 켤레, 엽전 성냥을 올린 밥상을 차려놓거라. 그러고 나서 숨어서 지켜보면 분명 좋은 수가 생길 게다. 동방삭은 30살이 되는 날 밤에 밥상 세, 집신 세 켤레, 엽전 성냥을 마련해 다리 앞으로 갔습니다. 다리 위에 상을 잘 차려놓고는 다리 밑에 숨었지요. 과연 으슥한 밤이 되자 번거지를 쓴 사람 셋이 걸어오는 거예요. 바로 저승사자들이었지요. 몇천리 저승길에서 왔으니 배가 오죽이나 고프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끼리 수근수근 주고받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어이, 그 허기져라. 어디 밥 한 술 차려주는 사람 좀 없나? 이거야 원 어디 시장에서 자산으로 신하 하겠어. 이보게들, 나는 신이나 좀 갈아 신었으면 좋겠네. 신이 다 떨어져서 걷기도 힘드네. 그러고는 길을 가는데 글쎄 눈앞에 밥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지 뭐예요. 밥상 위에 밥 세 그릇, 신 세 켤레, 돈 성냥이 놓여 있단 말이죠. 아니 이게 웬일인가? 이 밥상 좀 보게. 잘 되었네. 당장 먹고 가세나. 차사들은 좋아라 하고 당장이라도 자리에 앉아 먹을 기세인데 차사 하나가 말리고 나섰어요. 어허, 누가 차린 음식인지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먹을 수야 있나? 어서 가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술술 나는 밥을 눈앞에 두고서 어찌 그냥 지나쳐갈 수 있겠어요. 마침 신도 다 떨어져서 새 신을 보니 더는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우리 먹으라고 차려놓은 밥상 아니겠나? 밥이 밥이지 뭐 별거겠어? 차사들을 혼자서 이길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차사들은 후다닥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밥상을 뚝딱 비우고 신 세 켤레를 하나씩 나눠 신고 엽전도 나눠 가졌지요. 다리 밑에 숨어있던 동방삭이 이때다 하고 슬그머니 차사들 앞으로 나왔어요. 여보시오, 이 밤에 어디를 가는 길이오? 동방삭이 공손히 묻자 차사들이 대꾸했어요. 30살 수명이 다한 동방삭을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염라대왕님의 명을 받고 동방삭을 데리러 가는 길이라오. 차사님들, 제가 바로 동방삭입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봐서라도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동방삭이 넙죽 엎드리며 애걸복걸했어요. 차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먹은 밥이며 신이며 노잣돈이 다름 아닌 동방삭이 준비한 거라니 말이에요. 이걸 어쩐담? 우리가 잡아가야 할 동방삭의 대접을 받았으니 참 난처한 노릇이군. 차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딱한 얼굴이 됐지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신세를 졌으니 갚을 수밖에요. 이보게들 동방삭을 안 잡아가는 대신 수명을 고쳐주면 될 게 아닌가? 사사 중 한 명이 떡하니 꾀를 했어요. 그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돌아가서 명부를 다시 보자고. 사사들은 저승으로 되돌아가서 명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동방삭의 수명이 틀림없이 30년으로 적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꽤 많은 차사 하나가 열십자 위에 붓으로 한 획을 그어 일천천자로 만들었어요. 동방삭의 수명이 벼랑간에 삼천갑자로 바뀌었지요. 그러고는 염라대왕 앞으로 가서 다녀온 일을 고했어요. 염라대왕은 빈손으로 온 차사들을 크게 나무랐지요. 어째서 잡아오라고 한 동방삭은 보이지 않느냐? 차사들은 쭈뼛쭈뼛 대답했습니다. 동방삭의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수명이 많이 남았다고? 그럴 리가 있느냐? 당장 명부를 가져오너라. 염라대왕은 명부를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명부에 동방삭 3000년이라고 쓰여 있지 않겠어요? 염라대왕은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눈을 감았다가 떠보기도 하고 고개를 뒤로 젖혀도 보았지만 틀림없이 3000년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하, 참말로 내가 명부를 잘못 봤구나. 하마터면 3000년 살 동방삭을 30년 만에 잡아올 뻔했구나. 자네들이 수고했네. 차사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았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차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덕에 30살에 죽을 운명이었던 동방삭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3000년을 살게 됐지요. 그리고 그 뒤로 사람이 죽으면 사자밥이라며 밥 세 그릇과 신 세 켤레와 엽전 성냥을 상에 올리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해요. 한편 동방삭은 새로 수명을 얻어 오래오래 살다가 마침내 3000살이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이제야말로 동방삭을 잡아오라고 다시 차사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동방삭이 어찌나 잘 숨어 다니는지 도무지 찾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보내는 차사들마다 매번 허탕을 치고 돌아오자 염라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결국 명계에서 가장 꾀가 많은 강임차사를 불렀습니다. 명계의 많고 많은 차사들이 동방삭 하나를 못 잡고 번번이 허탕을 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강임이 가서 동방삭 놈을 잡아오라고 말했지요.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가서 놈을 당장 잡아오겠습니다. 강임 차사는 동방삭이 잘 지나다니는 다리로 갔습니다. 다리 근처 냇가에 앉아 흐르는 냇물에 숯을 벅벅 씻었지요.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 젊은이고 늙은이고 할 것 없이 다리를 건너는데 아무도 강임 차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승 사람이 아니니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마침 동방삭이 다리를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000년이나 산 동방삭 눈에는 강임차사 모습이 보였지요. 하지만 오래 살아서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동방삭도 숯 씻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냇가로 내려가서 물었어요. 여보시오, 대체 숯을 왜 씻고 있소? 그러자 강임차사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이 숯도 오래 씻으면 하얘집니다. 거참, 내가 3000년을 살았지만 까만 숯이 하얘진다는 소리는 처음 듣소. 강임차사는 희죽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놈, 네가 바로 동방삭이로구나. 나는 네 놈을 잡아가려고 저승에서 온 강임차사다. 강임차사는 그 자리에서 동방삭을 탁 잡아챘지요. 아이쿠, 3000년 산 동방삭도 오늘로 끝이로구나.
동방삭은 궁금한 걸 참지 못한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저승으로 잡혀간 거지요. 또 알아요? 그런 소리 안 했으면 또 3천 갑자를 더 살았을지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저승이 두려운 원님. 전라도 영암에 가면 덕진다리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덕진 다리가 없던 시절 강가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막에는 주막쟁이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덕진이었어요. 덕진이는 일손 모자라는 제 부모를 도와 주막이를 부지런히 거들었어요. 살림이 그리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 많은 후에서 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불리 차려주었지요. 어르신들 누룽지도 좀 드셔보세요. 국밥도 더 드시고요. 아니 얘야, 음식을 이리 많이 내봐도 되는 것이냐? 국밥도 이렇게나 많이 떠주고. 뜨끈히 드시고 먼 길 잘들 다녀오시라고요. 마음씨 고운 덕진이 때문에 고을 사람들은 오가는 길이면 잊지 않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덕진이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제 밥까지 다 퍼주고 누룽지까지 싹싹 훑어서 먹여보냈지요. 한편 이 고을 원님은 욕심이 많아 제가 다스리는 고을 백성들 재산도 가로채고 인심도 사나워서 사람들한테 야박하게 굴었어요. 어느 날 보다 못한 염라대왕이 사살을 시켜서 원님을 잡아오게 했지요. 원님은 이승에서 위세 부리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갑자기 저승에 잡혀오자 길길이 날뛰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말이지요. 제명보다 빨리 잡혀온 걸 알고는 도로 이승으로 보내달라고 뻗댔어요. 아이고 염라대왕님, 원통합니다요. 저는 아직 저승 문턱을 밟을 만큼 제명을 다 살지도 못했는데 어째서 데려온 것입니까? 이승에서 할 일이 아직 대산처럼 많습니다. 제발 저를 이승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십시오. 듣기 싫다. 내 놈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별거겠느냐. 기껏해야 어려운 백성들 괴롭히기밖에 더하겠느냐 말이다. 그동안 내 놈의 박대와 빗박에 흘린 사람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 내 놈을 안 잡아오면 되겠느냐. 그렇다면 더더욱 다시 돌아가야지요. 이대로는 죄가 무거워서 열길 지옥 불구덩이로도 어디 탕감이 되겠습니까? 제발 저를 다시 돌려보내 지은 빚을 다 갚고 해주십시오. 뻔뻔스럽기도 하지요. 원님은 있는 말 없는 말 둘러대며 끝도 없이 졸라댔습니다. 염라대왕은 성 가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이 됐지요. 내가 아직 여기에 올 때가 안 된 것은 맞다. 허나 고을 사람들 재산 뺏고 서름 주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리 앞당겨 잡아온 터. 그런데 그리도 세 사람이 되겠다고 하니 이번 한 번만 돌려보내주겠다. 아이고 염라대왕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아니 살아서도 잊지 않겠습니다요. 그럼 저는 한시가 바쁘니 이만. 잠깐, 아무리 그래도 저승에는 저승의 법도가 있는 법이다. 저승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자를 어찌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나가려면 쌀 300석을 내고 나가야 한다. 원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밤중에 갑자기 잡혀오는 바람에 몸에 지닌 거라곤 입고 있는 바지 저고리 뿐이었거든요. 쌀 300석이 있을 턱이 없었지요. 맨 몸뚱이로 붙잡혀온 신세인데 어떻게 쌀 300석을 내놓겠습니까요? 어허, 내놈 저승 곳간이 있지 않느냐. 저승 곳간이라고요? 그래, 사람한테는 누구나 제 몫에 저승 곳간이 있다. 여봐라, 저놈을 그리로 데려가거라. 차사들이 원님을 저승 곳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곳간이 여기에도 있단 말씀인 거지요? 아이고,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제 이승 곳간의 재물이 그득그득 채워져 있으니 여기에도 뭐 당연히. 원님은 이제 살았다 싶어 얼굴에 연신 웃음을 띠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저승 차사들 말은 어째 영 판 다른 얘기였어요. 그야 내놈이 이승에서 사람 노릇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르지. 저승 곳간은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하거나 남한테 넉넉하게 덕을 베푼 사람일수록 그득 차고 쌓인다지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원님 귀엔 저승 차사들 말이 귀등으로도 안 들렸어요. 벌써 살아서 돌아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잔뜩 들떴지요. 원님은 차사가 일러주는 제 곡간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입이 딱 벌어졌어요. 곡간 안이 텅 비어있지 뭐예요. 있는 거라고는 달랑 집 한 무뿐이었어요. 원님은 믿을 수가 없어서 차사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차사님들 이런 노릇이 있나요? 제가 그래도 고을 안팎에서 내로라 떵떵거리며 재물께나 지니고 살던 벼슬아치인데요. 그리 욕심 사납게 굴고 베풀 줄 몰랐으니 저승 곳간이 이 지경이지. 저승 곳간은 살았을 적 베푼 덕만큼 재물이 쌓인단 말이다. 원님은 맥이 풀려 그만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사님들 그래도 저 집 한 무시 있으니 어떻게 안 될까요? 집 한 무슨 어느 해 겨울 담 밑에서 아기 낳던 여인네에게 던져주었던 거였지요. 원님이 사정하는 얼굴로 집단을 가리키자 저승 차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걸로는 어림도 없네. 그럼 어찌한단 말입니까? 제발 제가 살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원님이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자 저승 차사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다른 곳간에서 빌려서 내고 살아 돌아가서 갚는 수도 있지. 원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요. 빌릴 수만 있다면 이승에 돌아가서 꼭 갚고 말고요. 저승 차사는 원님을 다른 곳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곳간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그 안에는 온갖 재물과 쌀 수백 석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곳간은 누구의 곳간입니까? 이건 너와 한고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주막집 아이의 곳간이니라. 원님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네, 그렇다면 더욱 잘 되었습니다. 이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려서 내겠습니다요. 여기서 나가면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 아니면 잔말로 100배, 1000배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그걸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알겠느냐? 물론입니다요. 그걸 어찌 잊겠습니까요? 원님은 덕진이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려서 내고 이승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전들을 불러 덕진이를 데려오게 했어요. 아전들이 원님 앞으로 덕진이를 데려왔지요. 내가 네 쌀 300석을 꾼 일이 있어 갚으려고 한다. 덕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태껏 쌀 300석을 본 적도 없는데 원님에게 빌려주었다니. 저는 사또께 쌀을 구워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원님은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저승 문턱을 밟은 일이 있는데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 내 저승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렸다. 목숨값을 치르고 나온 것이니 반드시 갚아야만 이 몸이 무사하단 말이다. 그러니 두 말 말고 받도록 해라. 저는 제 저승 곳간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300석이나 되는 쌀을 구워드린 적도 없으니 받을 수 없습니다. 덕진이는 한사코 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 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다시 저승에 가야 한다. 그러니 제발 받아다오. 걸핏하면 고을 백성들한테 으름장 놓던 원님이 한갓 주막집 아이에게 애걸복걸 하다니
하늘이 놀라고 땅이 들썩거릴 일이었지요. 저승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덕진이는 하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정 그러시다면 쌀 300석으로 제가 사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주막 앞에 큰 강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마다 무척 고생들을 한답니다. 덕진이의 말에 골 사람들을 감탄을 했습니다. 이치에 꼭 닿는 말이었거든요. 원님도 별 수 없이 덕진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 그럼 네 쌀 300석으로 강에 다리를 놓겠다. 어쨌든 들림없이 내게 저승 빚은 다 갚은 게다. 그래서 덕진이네 주막 앞에는 큰 다리가 놓이게 됐습니다. 큰 물이 질 때마다 건너 다니느라 고생하던 고을 사람들은 이제 마음 놓고 강을 오갈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덕진이의 반듯한 행동거지와 너른 속을 너나 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덕진이는 저 하던 대로 하루하루 부지런히 일하고 남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오누이. 옛날 옛날에 어떤 가난한 집 어머니가 시집간 큰딸네 집에 배를 메주러 갔어요. 집에는 아이들만 남아있었지요. 어머니는 한 사나흘 배를 메주고 딸이 해준 메밀묵을 함지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는 고개를 훌훌 넘어갔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아주머니,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뭐요? 딸네 집에 배 메주고 메밀묵 얻어가지. 메밀묵 한 덩어리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메밀묵 한 덩어리를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냉큼 받아먹고 돌아갔지요. 그러고는 또 한 고개를 훨훨 넘어가니까 아까 그 호랑이가 다시 나와 길을 막았습니다. 아주머니,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뭐요? 딸네 집에 뱀에 주고 메밀묵 얻어가지. 메밀묵 한 덩어리 주면 안 잡아먹지. 메밀묵 한 덩어리를 또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냉큼 받아먹었지요. 그러고는 또 한 고개를 훨훨 넘어가니까 이번에도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지 뭐예요. 아주머니,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뭐요? 딸네 집에 뱀에 주고 메밀묵 얻어가지. 메밀묵 한 덩어리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한 덩어리는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애들 갖다 줘야지. 호랑이는 꼼짝도 안 하고 또 말했습니다. 메밀묵 한 덩어리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남은 메밀묵 덩어리를 던져주었어요. 마지막 메밀묵을 날름 삼킨 호랑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머리에 이고 있는 건 뭐요? 메밀묵 다 주고 남은 빈 함질세. 그것도 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빈 함지를 내주었어요. 호랑이는 함지까지 뺏고 또 말했지요. 아주머니, 그 옷 벗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옷을 벗어주고 빈몸으로 너울너울 팔을 흔들며 길을 갔습니다.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주머니, 양쪽으로 너울너울 흔들고 가는 건 뭐요? 물 깃고 아이 안고 밥 짓는데 두 팔이지. 발 한짝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팔 하나를 뚝 떼어주고 남은 한 팔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까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한짝 흔들고 가는 그건 뭐요? 팔 하나 떼어주고 남은 하나지. 그럼 그거 하나마저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양쪽 팔을 다 떼어주고 두 다리로 허위허위 걸어갔어요.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
기다리같이 허이허이 걸어가는 건 뭐요? 팔 다 떼어주고 다리만 남아 걸어가네. 다리 하나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그럼 나는 어떻게 걸어가누? 깨끗 발로 뛰어서 가면 되지. 어머니는 다리 한 짝을 떼어주고 깨끗 발로 껑충껑충 뛰어갔습니다.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혼자 껑충껑충 뛰어가는 그건 뭐요? 두 팔, 한 다리 다 떼어주고 하나 남은 다리일세. 그거마저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그럼 애들이 기다리는 집에 어떻게 가누? 떼굴떼굴 굴러가면 되지.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남은 다리도 마저 떼어주고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를 날름 잡아먹었어요. 호랑이는 땀내전내 나는 저고리를 걸쳐 입고 풀물 흙물 든 치마를 둘러 입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줄 게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면 잡아먹을 수밖에. 그러면서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땀내 전내 나는 저고리를 걸쳐 입고 풀물 흙물 든 치마를 둘러 입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간 호랑이는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아가, 문 열어다오. 아이들은 목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목소리는 우리 엄마가 아닌데. 곁불을 쬐고 사흘이나 배를 맸더니 목이 쉬어 그렇단다. 문 열어라. 그러면 문구멍으로 손 좀 들이밀어 보세요. 호랑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밀었어요. 오누이가 손을 만져보니까 거칠거칠했지요. 아니야,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우리 엄마 손은 보들보들한데 이 손은 거칠거칠해. 우리 엄마가 아니야. 언니 집에서 사흘 배를 매는 동안 불딱지가 앉아서 그렇단다. 오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엄마 손인가? 호랑이는 옳다쿠나 하고 얼른 둘러댔지요. 어서 문 열어라. 아기 젖 먹이게. 아기 배고프겠다. 오누이는 하는 수 없이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나 오누이는 호랑이 꼬리를 보고 말았지요. 저건 분명히 어머니가 아니라 호랑이야. 여기 있다가는 잡아먹히겠어. 그래서 도망갈 생각으로 오빠가 말했어요. 어머니, 나 똥 마려워.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거기 구석에 앉아서 누려무나. 여기서 누면 냄새나서 안 돼. 그럼 토방에다 누려무나. 아니, 미끄러져서 안 돼. 그럼 마당으로 나가 땅에다 놓아. 두엄자리에 앉아서 놓아. 아니, 뒷간으로 가야 해. 뒤는 뒷간에 가서 봐야지. 호랑이는 하는 수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뒷간에 가서 누고 와. 누이도 얼른 말했지요. 어머니, 나도 똥 마려워. 그러자 호랑이는 성가셔하며 말했습니다. 요강에다 누거라. 내 요강 갖다 줄게. 아니, 뒷간으로 가야 해. 뒷간에 가서 놓아야지. 오누이는 얼른 마당으로 뛰쳐나와 우물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똥을 놀아간 아이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호랑이는 밖으로 나와 둘레둘레 살폈습니다. 아유, 우리 애들이 어딜 갔나? 내 밥이 어딜 갔어? 호랑이는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이들이 우물에 빠졌나, 제 밥이 거기에 빠졌나 살피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 그림자가 물에 아롱아롱 비치는 거예요. 에구머니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이들이 여기 있네. 나무 위에 올라앉은 오누이의 그림자가 물에 비쳐 아른거리는 건데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오누이가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만 알았지요. 호랑이는 고개를 길게 빼고 우물 안을 요래조래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유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거길 들어갔니? 오누이는 아무 말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혼잣말로 연신 수선을 떨었지요. 저걸 어째 한 박으로 꺼낼까나? 호랑이는 한 발을 우물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호랑이 하는 짓이 하도 우스워서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던 누이가 그만 히히 하고 웃었답니다. 호랑이가 웃음소리를 듣고는 냉큼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거기에 있었구나. 그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간 게야? 뒷집에 가서 참기름 얻어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얼른 둘러댔어요. 호랑이는 얼른 뒷집에서 참기름을 얻어다가 나무에 바르고 올라갔지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미끄러워서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본 누이가 또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집에 가서 도끼 얻어다가 콕콕 찍고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얼른 앞집에 가서 도끼를 얻어왔지요. 그러고는 저도 나무를 콕콕 찍으며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오누이 있는 데까지 거의 올라오자 오누이는 다급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살리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오누이가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 줄 하나가 툭 내려왔어요. 줄 끝에는 두레박이 달려있었지요. 오누이는 얼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라, 하늘로 올라가네. 오누이를 쫓아 나무 꼭대기로 올라온 호랑이는 앞발로 허우적허우적 하늘을 휘젓다가 얼른 오누이를 따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하고 말을 바꿔서 했지 뭐예요. 하느님, 하느님, 저를 살려주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역시 줄 하나가 설렁설렁 내려왔어요. 바로 호랑이가 기도한 헌 동아줄이었지요.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위로 올라가다가 줄이 뚝 끊어져서 그만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결국 호랑이는 삐죽삐죽한 수숫대 끝에 찔려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숫대 끝이 빨갛게 되었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세상을 밝히는 해와 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누이가 달을 하고 오빠는 해를 했지요. 달이 된 누이는 깜깜한 밤길을 다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오빠에게 졸랐어요. 오라버니, 밤길 다니기가 무서우니 오라버니가 달을 하면 좋겠어. 오빠는 누이 부탁을 선선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해를 하고 오빠가 달을 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해를 자꾸만 쳐다보아서 누이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누이는 사람들이 해를 쳐다보지 말라고 따끔따끔한 바늘을 송송 꽂아놓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를 쳐다보면 눈이 부시고 따끔따끔한 거래요. 오늘의 동화 구렁이와 신부. 어느 마을에 아들을 못 낳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여자가 들에 나가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저쪽 논두렁 밑에서 꽁 한 마리가 후루룩 날다가 툭 떨어지고 후루룩 날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가봤지요. 그랬더니 커다란 구렁이 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꽝을 향해 독을 내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는 날다 떨어진 꽝을 얼른 집어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꽝을 푹 삶아 먹었어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이는 꽝의 덕으로 낳았다고 해서
꿩덕이라고 불렸지요. 꿩덕이는 별탈 없이 잘 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장가갈 때가 되어 새 신부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길에 걸어 산 모퉁이를 막 돌아가는데 꿩덕아, 꿩덕아 하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꿩덕이는 그래 하면서 소리나는 대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산골짜기 밑 커다란 연못에 구렁이 하나가 대가리를 쑥 내밀고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면서 못 가게 막아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날 잡아먹겠다고 하느냐? 꿩덕이가 물었지요. 내가 잡아먹을 꿩을 네 엄마가 뺏어먹고는 너를 낳았다. 내가 내 밥을 먹고 태어났으니 이제는 네가 내 밥이다. 구렁이가 이러지 뭐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 참 막막했지요. 그래서 꿩덕이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장가 가는 날이다. 장가를 가는 것은 인생길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니 혼례를 치르고 오걸랑 그때 잡아먹거라. 그럼 언제 오는데? 오늘 저녁 자고 내일 이 길로 꼭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내일 잡아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 구렁이는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새신랑 꿩덕이가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을 치르러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한 거예요. 길은 꼭 그 길뿐이고 거기 가면 또 구렁이가 나올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방 안으로 들어와도 본체만체하고 한숨만 푹푹 쉬었지요. 신부는 신랑한테 물었습니다. 이봐요. 오늘처럼 좋은 날에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만 쉬나요? 그래도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서로 백년해로 하면서 잘 살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말이든지 다 털어놓고 지내야지요. 천년에 살아도 쓸데없고 만년에 살아도 쓸데없어요. 우리 둘이 만난 첫날 저녁이 가장 재미있고 좋은 날인데 이렇게 아무 말도 않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눠요. 그제야 신랑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 치르러 오는 길에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아서서는 내가 자기 밥이라면서 나를 꼭 잡아먹어야 한다잖소.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잡아먹어야 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잡아먹을 꿩을 우리 어머니가 잡아먹고 나를 낳아서 자기는 나를 잡아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가를 가는 날이니 내일 잡아먹으라고 하고 했는데 내일 돌아가는 길에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한숨이 절로 나는구려.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그만한 일로 걱정이십니까? 제가 사정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내일 저만 믿고 뒤따라오세요. 다음 날 신랑과 신부는 신랑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렁이를 만났던 산 모퉁이를 막 돌려고 하는데 과연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을 쩍 벌리고 떡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신부는 가마에서 내려 구렁이에게 다가가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느냐? 어서 빨리 길을 비켜라. 그러자 구렁이가 입을 떡떡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신랑은 내 밥이다. 어서 내 신랑을 내놔라. 신부는 지지 않고 구렁이한테 따졌지요. 내 신랑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나와 백년해도 할 사람이다. 내가 천석 만석을 보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네가 내 신랑을 잡아먹으면 난 어찌 살란 말이냐? 차라리 날 잡아먹어라. 그러고는 자기 머리를 구렁이 입에 들이밀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구렁이는 고개를 슬슬 흔들면서 못한다 했지요. 왜 못하느냐? 넌 밥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내 복에 있는 밥만 먹지 너 같은 밥은 필요 없다. 대신 내가 네 평생 먹고 살 보물을 주마.
너는 그 보물로 잘 살아라. 구렁이는 캑 하고는 구슬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네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보물이다.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고 금 나오라 하면 금 나오는 구슬이다. 그래도 안 된다. 내 신랑은 못 잡아먹는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또 캑 하더니만 구슬 하나를 토해냈어요. 이것은 옷 나오라고 하면 옷 나오고 밥 나오라고 하면 밥 나오는 구슬이다. 그래도 안 된다. 내 신랑은 못 잡아먹는다. 신부는 또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구렁이는 그러면 마지막 구슬을 주마 하면서 구슬을 또 하나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신부가 물었지요. 말 못하겠다. 그냥 가지고 가거라. 구렁이는 그 구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딱 버티고 서서 말했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내 신랑을 못 잡아먹는다. 구렁이는 구부렁구부렁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운 놈을 향해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구슬이다. 그러자 신부는 그 구슬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밉다. 너 죽어라. 구렁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신부는 구슬을 가지고 돈 없으면 돈 나오라 하고 옷 없으면 옷 나오라 하면 신랑하고 아들 딸 낳고 옷 그날 이후 신부는 구슬을 가지고 돈 없으면 돈 나오라 하고 옷 없으면 옷 나오라고 하면서 신랑이랑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붕어와 물 한 바가지. 옛날에 장주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장주에겐 딸린 식구가 많았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일곱이나 되었지요. 장주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했지만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나다 보니 살림이 피질 않았어요. 하루는 아내가 일 나가는 장주를 따라 나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제 어쩌지요? 하며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걱정 마오. 내 설마 식구들을 굶기기야 하겠소? 장주는 아내를 안심시키고는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뾰족한 수가 있어야 말이죠. 살림살이가 뻔한 장주에게 누가 보리쌀 한 톨 구워주려 하겠어요. 생각 끝에 강 건너 동생네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흘째 굶고 있어서. 먹지 못해 누렇게 뜬 얼굴로 동생이 말했습니다. 휴, 누구한테 부탁한다. 장주는 길가에 기운 없이 쭈그리고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렇지. 장주는 제 무릎을 탁 쳤어요. 그 친구라면 내게 보리쌀 한 대박쯤은 구워줄 거야. 장주가 먼 길을 한 달음에 달려가니 다행히 친구는 집에 있었어요. 여보게, 그간 별일 없었나? 장주 아닌가? 어서 오게. 친구도 장주를 반겨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친구와 마주하자 장주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실은 부탁이 있어 왔다네. 당장 양식이 떨어져 그러니 보리쌀이라도 구워줄 수 있겠나? 친구는 문득 장주와 가까이 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해인가 쌀을 구워주고 받지 못했거든요. 또 못 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거절한담? 그때 곁에 있던 친구의 아내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괜한 말을 꺼낸 게로군. 장주는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친구는 잘 됐다 싶으면서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먼 길 찾아온 장주를 야박하게 돌려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게 장주, 잠깐만 기다리게나. 장주는 문턱을 넘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쌀 대신 돈을 구워줄 수는 있네. 어떤가? 아이고 고맙네. 쌀이든 돈이든 빌려만 주게나. 형편이 되는 대로 꼭 갚겠네. 며칠 있으면 내게 돈 천냥이 생긴다네. 그걸 받으면 자네에게 돈을 빌려주겠네. 친구는 웃음 띈 얼굴로 말했어요. 며칠만 기다리라고? 지금 당장 쌀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인가? 장주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대꾸했어요. 내 말을 믿게나. 천냥 중에 300냥을 틀림없이 구워주겠네. 장주는 잠자코 벗어놓았던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내 말을 못 믿는 건가? 친구는 길 갓까지 쫓아 나오며 물었어요. 장주는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내 얘기를 들어보겠나? 무슨 얘기인가? 친구는 궁금한 표정으로 장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주가 길가 나무 그늘에 앉아 친구도 따라 앉았지요. 며칠 전 일일세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나를 애타게 부르는 거야. 친구는 장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수레바퀴 자국 속에 붕어 한 마리가 팔딱거리고 있었네. 수레바퀴 자국 속에 붕어가 말인가? 그렇다네. 그래서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가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붕어가 뭐라고 하던가? 친구가 다시 물었어요. 붕어는 나는 바다 용왕의 신하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장 말라 죽게 생겼으니 제발 물 한 바가지만 부어주세요 하며 통 사정을 하더군. 저런. 친구는 혀를 차며 장주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갈 길이 바쁜 데다가 몹시 귀찮았네. 장주의 말에 친구는 톡 쏘아붙였습니다. 인정머리 없기는. 그래서 어땠나? 어쩌긴. 며칠만 기다리게나. 내가 지금 이웃나라에 가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거기 강물을 길어다 주겠네 하고 말했지. 아니, 그걸 말이라고 했나? 친구는 나무라듯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잘못 말한 건가? 당연하지. 한 바가지 물이 없어 곧 죽게 생긴 붕어에게 나중에 강물을 길어다 준들 무슨 소용했겠나? 친구는 기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생각도 붕어와 다르지 않군. 붕어는 당신이 강물을 길어왔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건어물 가게에 있을 것이요 하고 말했다네. 장주는 힘없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가? 붕어의 신세와 우리 식구의 신세가 꽤나 닮지 않았는가? 말을 마친 장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적휘적 걸어갔습니다. 그제야 장주의 이야기 뜻을 알아차린 친구는 너무나 부끄러워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라진 도둑. 옛날에 진식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마음 씀씀이가 따뜻했지만 자식들에게는 무척 엄했지요. 자식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서 모두들 반듯하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 손자들에게도 가르칠 땐 매섭게 가르치고 놀 때는 우습 띈 얼굴로 놀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을 사또로 있을 때의 일이에요.
가난한 백성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었는데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을에 몇 년째 흉년이 든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렸지만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가을에 거두어들일 곡식이 한 알도 없었지요. 산잎에 거미줄을 지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나. 너나 없이 배를 쫄쫄 굶었고 굶어서 길바닥에 쓰러지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만은 먹여 살려야지.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부잣집에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계속된 흉년에 고을 안은 온통 도둑이 버글버글 들끓었지요. 어둑어둑해질 무렵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어놓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쌀도 바닥이 났으니 다가올 겨울을 어찌 견딜고. 할아버지는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다가 문득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웬 사람이람? 누군가 지붕을 타고 몰래 들어와 대청마루 대들보 위에 숨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굶다 못 견디어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모양이로구나. 할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른 척 앞에 놓인 책을 펴들었어요. 도둑은 대들보 위에 바짝 엎드려 이제나 저제나 방안이 비기만 기다렸지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마침 바깥에서 뛰어놀던 손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오냐, 어서 들어오너라. 할아버지랑 같이 저녁 먹자. 할아버지는 하인을 불러 저녁상을 내오라 일렀답니다. 하인이 조촐한 저녁상을 내왔어요. 에이, 또 멀건 죽이네. 밥 먹고 싶어요. 건더기도 없는 죽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밥상 앞에 앉은 손자들이 숟가락을 땅땅 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허,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거늘.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냐. 할아버지는 매서운 낯빛을 하며 말했지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야. 어린 손자들은 말뜻을 몰라 멀뚱멀뚱 앉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대들보 위에 도둑에게 하는 말이었지요. 굶주림을 견디기 힘들어 도둑질을 하다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야.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나쁜 짓을 되풀이하다가는 결국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얘기였지요. 대들보 위에 숨어있던 도둑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사또 양반은 내가 숨어있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구나. 도둑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지요. 투덜대던 손자들은 모두들 죽 한 그릇씩 후루룩 떠먹고는 곧장 놀러나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도둑은 대들보 위에서 풀쩍 뛰어내려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굶주리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도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지간해서는 벗어나기 힘들다네. 어렵더라도 마음 굳게 먹고 견뎌내야 하지 않겠는가? 할아버지는 쌀로 바꾸려고 아껴두었던 비단 두피를
도둑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이것을 쌀로 바꿔 굶주린 식구들을 먹이게. 한동안 그럭저럭 견딜 수 있을 것이네. 도둑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비단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온 고을에 쫙 퍼져나갔어요. 세상에, 사또 영감도 죽을 먹으면서 도둑질을 하러 온 사람에게 비단을 주었다는군. 할아버지 마음이 통한 걸까요? 그 뒤로 고을에는 도둑이 싹 사라졌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대기 만성. 옛날 중국에는 북쪽의 초원에 사는 오랑캐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오곤 했어요. 마을을 휩쓸고 다니며 사람들을 해치고 곡식과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갔지요. 곡식을 거두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와! 하며 여느 때처럼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때마추어 군사들이 나타났지요.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은 칼을 휘두르며 쩌렁쩌렁 외쳤습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무찔러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군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 못 당하겠다. 도망가자. 오랑캐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꽁무니를 빼고 말았지요. 단번에 오랑캐들을 북쪽으로 몰아낸 용맹한 장군은 바로 최염이었어요. 백성들이나 오랑캐나 최염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평화로워진 건 그대 덕분이요. 황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잔뜩 주고도 부족해 최염에게 대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큰 공을 세운 최염 장군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다가 말없이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군의 동생 최림이었지요. 최림은 형과 다르게 키도 작고 몸도 약했어요. 물론 벼슬도 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최림을 형과 비교하며 깔보고 비웃었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최림은 여전히 벼슬에는 관심도 없이 들판에 나가 농부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벼는 어떻게 심는 거요? 보리는 언제 씨를 뿌렸소? 최림이 농사일만 궁금해하니까 형의 발 뒤꿈치만도 따르지 못하다며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요.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최림은 강가에 나가 어부들에게 꼬치꼬치 물었어요. 잉어는 어떻게 잡는 거요? 그물은 무엇으로 만들었소? 최림이 고기잡이에만 신경을 쓰니까 사람들은 벼슬도 못하면서 괜한 참견을 한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다시 몇 년이 지났어요. 주름이 겹겹이 쌓인 최림은 산에 올라 나무꾼들에게 자꾸자꾸 캐물었지요. 숯은 어떻게 만드는 거요? 산나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소? 최림이 산속을 뒤지고만 다니니까 사람들은 이제 출세하긴 글렀다며 혀를 끌끌 차지 않았겠어요? 다시 몇 년이 지나 이제 허리까지 굽은 최림은 시장에 나가 상인들을 붙잡고 귀찮게 물었습니다. 바구니 만들면 얼마나 보시오? 쌀 한 가마니가 요즘 얼마요? 최림이 시장 골목에 살다시피 하니까 다 늙어 장사꾼이 될 거냐며 사람들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황제가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나도 이제 많이 늙었소. 나를 대신해 나라 구석구석을 살피며
내 눈과 귀여 대어줄 사람이 필요하오. 그러자 한신아가 대뜸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알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오. 평생 거드름만 피우던 신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최염 장군이 큰 기침을 에헴 하더니 앞으로 쓱 나서면서 말했어요. 제 동생이 바로 전하께서 찾는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백성들의 사는 모습과 나라 살림을 깊이 공부하여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황제는 아주 기뻐하며 당장 채림을 데려오라 명령했지요. 임금을 대신하여 궁에서 나온 사신이 채림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자빠졌어요. 벼슬은커녕 사람 노릇도 못한다며 채림을 손가락질했는데 다 늙어 형보다 더 높은 벼슬에 올랐으니 말이에요. 최염 장군은 그런 동생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넓은 땅은 아무리 가도 그 끝을 볼 수가 없듯 큰 그릇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대기만성입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랍니다. 오늘의 동안 늙은 학자의 마음. 턱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궁궐을 누비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 중국의 학자 공손홍입니다. 이제 공부는 할 만큼 했으니 좀 편히 살아야겠다. 수십 년 동안 가난과 싸우며 공부해 벼슬길에 올랐으니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중국은 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척 어수선했거든요. 새 왕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려울 때 현명한 신하가 곁에 있다면 큰 힘이 될 텐데.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새 왕의 눈에 들려고 서로서로 눈치를 봤지요. 왕은 자신을 도와줄 스승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학자 원고를 점찍었습니다. 원고는 학식이 산만큼 높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다만큼 넓은 사람이었어요. 하늘 같은 왕 앞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꼿꼿하고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신하들 중에는 원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고는 고집불통 늙은이입니다. 새 시대가 원하는 젊고 새로운 인재를 쓰십시오. 신하들은 원고의 트집을 잡으려고 안달이 났지 뭐예요. 손홍도 신하들 편에 서서 덩달아 원고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원고를 굳게 믿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럴수록 신하들은 원고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원고가 길을 지나다 손흥을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자네도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지. 앞으로 가깝게 지내세. 손흥은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흥, 나는 앞뒤가 꽉 막힌 노인네와는 가까이 지낼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소이다. 손흥은 휙 하고 돌아서 가버렸어요. 손흥의 학문의 깊이를 알고 있는 원고는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지요. 새 왕은 원고의 도움을 받아 나라의 모습을 잘 가꿔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욕심에 눈이 먼 신하들은 점점 늘어갔지요. 높은 벼슬을 얻으려고 서로 헐뜯기 일쑤였고
남의 재물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욕심 많은 신하들을 찾아가 나무랐어요. 백성을 살피고 임금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거늘 어찌하여 재물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오. 그러고도 자네들이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신하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지요. 원고는 손흥의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손흥은 원고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허허, 무슨 잔소리가 하고 싶어서 오셨소? 원고는 손흥의 손을 덥석 붙잡고 말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중고를 하러 온 걸세.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게나. 참, 마음대로 하시오. 손흥은 삐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껏 무엇을 배웠나? 바른 길로 가라는 가르침 아닌가?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거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배운 것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원고의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늙은 학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손흥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뒤로 손흥은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어요. 왕에게도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했지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다스릴 수 있는 법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 신하와 백성이 우러러보는 왕이 되십시오. 손흥은 원고의 충고를 받아들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훌륭한 학자로 거듭난 거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해요? 그것을 올바른 데에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찾을 수 없는 칼.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에 가난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젊은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칼을 주었는데 그 칼이 보통 칼이 아니었어요. 금으로 만든 칼자루에 빨강, 파랑, 노랑 보석이 반짝였거든요. 허리에 차니까 꽤나 근사했지요. 젊은이는 그 길로 마을에 내려가 칼 자랑을 하며 돌아다녔어요. 앞집 뒷집에 자랑을 하고도 모자라 앞마을 뒷마을 고개 넘어 건너마을까지 갔답니다. 그러고도 성에 앉아 강 건너 마을까지 가기로 했어요. 배를 타러 나루터에 내려가니 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칼을 보고 와글와글 시끌시끌 떠들어대는 거예요. 와, 저 칼 좀 봐. 눈이 부실 지경이야.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으쓱 고개를 까닥까닥 잘난 척을 실컷 했지요. 때마침 배가 와서 모두 배에 올랐어요. 신나게 노래를 졌던 사공도 칼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더욱 우쭐해졌어요. 칼을 척 뽑아들고 휘두르며 으스댄 거지요. 어때요? 힘센 장수 같지 않소? 배가 강 한가운데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휙 불어와 배가 기우뚱. 이를 어째요? 그 귀한 칼을 그만 놓쳐버렸지 뭐예요? 칼은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젊은이는 울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렸지요. 그때 어린아이가 손뼉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지요. 당장 강물에 첨벙 뛰어들어 칼을 건지면 되잖아요. 그러자 사공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강이 얼마나 깊은데? 어른 열 사람의 키보다 더 깊다고. 이제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을 하네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오. 사람들은 눈을 반짝 빛냈지요. 그물을 던져서 칼을 건져보게나. 그러자 사공이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하지만 어디에 칼을 빠뜨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넓은 강을 다 뒤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번에는 안악이 이 말을 치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칼을 빠뜨린 곳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거참 좋은 생각인데 그리하면 칼을 찾겠소? 암. 멍하니 구경만 하던 젊은이는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얼른 칼을 빌려서 뱃머리에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칼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러곤 표시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한눈을 파는 사이에 표시가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어느새 배가 강 건너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젊은이는 잽싸게 그물을 빌려와 배에 새긴 표시 아래로 그물을 휙휙 던졌어요. 그런데 번번이 허탕만 쳤습니다. 이상하다. 여긴데 왜 칼이 안 나오지? 젊은이는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강물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나루터 앞은 그리 깊지 않았거든요. 젊은이는 강바닥을 더듬더듬 짚어가며 칼을 찾기 시작했어요. 과연 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칼은 그 후로도 영영 찾을 수 없었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각주 구검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머리에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찾으려 한다는 뜻이지요. 강물이 흐르듯 세상도 바뀌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고집할 때 쓰는 말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뛰어난 사람의 힘. 옛날 힘센 나라에 욕심 많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산보다도 높은 궁궐을 짓고 강보다도 긴 성을 쌓아 올렸어요. 이 나라는 천년 만년 이어질 것이다. 황제는 늘 자랑스레 말하였답니다. 하지만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 큰 나라도 슬슬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수선한 틈을 타 스스로 왕이 되겠다며 군사를 일으키는 무리가 여기저기 나타났지요. 결국 나라는 갈래갈래 쪼개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한신이란 젊은이가 있었어요. 세상 천지가 온통 전쟁터로구나. 내가 장군이 되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야겠다. 한신은 주먹을 불끈 쥐곤 했어요. 한신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해야지. 한신은 무예와 지혜를 부지런히 닦고 익히며 세상으로 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신의 됨됨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신이 시장에 갔는데 푸숙한 젊은이가 탁 나가서며 시비를 거는 거예요. 덩치만 큰 사내로군. 허리춤에 덜렁덜렁 칼만 차고 다닌다고 누가 겁낼 줄 알아? 한신은 쓸데없이 힘자랑을 하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흥, 입도 뻥긋 못하는 걸 보니 역시 겁쟁이로군. 그 칼을 빼서 나와 겨루어 볼래? 못하겠으면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고. 젊은이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쩍 벌리고 섰습니다. 큰 뜻을 이루려면 이간일쯤은 참아낼 수 있어야 해. 한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은
한신을 손가락질하며 마구 비웃었어요. 얼마 뒤 어지러운 세상을 항우와 유방이 나누어 차지했습니다. 항우를 없애려면 이 세상이 내 것이 될 텐데. 유방 저놈을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려야지. 둘은 틈만 나면 싸움을 벌였어요. 항우는 산을 번쩍 뽑아 올릴 만큼 힘이 세고 유방은 밤하늘의 별보다도 꾀가 많아서 둘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큰 공을 세우기 위해 제각각 항우와 유방의 군대를 찾아갔어요. 한신은 처음에 항우 밑에 들어갔단다. 하지만 곧 크게 실망했지. 한신은 처음에 항우 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크게 실망했어요. 항우는 자기 힘만 믿고 다른 사람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 뜻을 펼칠 수가 없겠구나. 한신은 항우를 떠나 이번에는 유방을 찾아갔습니다. 자네에게 군사들의 양식을 관리하는 일을 맡길 테니 잘해보게. 비록 보잘것없는 자리였지만 한신은 슬기롭게 맡은 일을 척척 해나갔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재상이 한신의 됨됨이를 알아보았어요. 한신은 뜻이 높고 재주가 뛰어나 훗날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인물이야. 재상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신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라고 유방에게 청했습니다. 하지만 한신을 몰라보기는 유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무렵 항우의 군대는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유방의 병사들은 겁을 먹고 줄줄이 도망쳤고 나중에는 장군들까지 도망갔지 뭐예요. 한신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큰 뜻을 펼치기는커녕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결국 한신도 도망가는 병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재상, 한신이 도망쳤다 합니다. 한 병사가 헐레벌떡 달려와 한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신 같은 인물을 잃으면 언젠가 우리 군대는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 재상은 손살같이 말을 몰아 한신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 눈에는 재상도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요. 믿었던 재상까지 도망을 치다니. 소문을 들은 유방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재상이 한신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도망칠 땐 언제고 무슨 일로 다시 돌아온 것이요? 배하, 저는 도망을 친 게 아닙니다. 한신을 잡으러 갔던 것이옵니다. 재상의 말에 유방은 고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수십 명의 장수가 도망갈 때도 눈 하나 깜짝한 텅그대가 겨우 한신 따위를 직접 잡으러 갔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재상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체 그대가 한신을 그토록 아끼는 까닭이 무엇인가? 유방이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장수는 언제든 또 얻을 수 있으나 한신 같은 인물은 다시 얻기 어렵다고 말했지요. 배하께서는 천하를 통일하시려거든 반드시 한신을 크게 쓰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제야 유방은 재상의 마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한신이라고 했나? 유방은 한신을 불러 대장군에게 앉히고 병사까지 내주었답니다. 대장군 한신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항우의 군사를 차례차례 물리쳐 나갔습니다. 용맹하고 지혜로운 한신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한신 덕분에 유방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50보 100보 가도 가도 끝없는 너른 땅덩이에 저마다 깃발을 꽂아놓고 서로서로 땅 크기를 겨루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제 나라 땅을 넓히고 싶은 욕심에 열흘 중 닷새는 이웃나라로 쳐들어가고
열흘 중 닷새는 이웃나라를 막느라 전쟁이 끊이질 않았지요. 해왕도 그 많은 나라 중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해왕의 나라는 위쪽 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져 옆 나라로 피해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옆 나라와 땅덩이가 딱 붙어 열흘 중 닷새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해왕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안지나 서나 전쟁 생각뿐이었어요. 옆 나라를 이겨 땅도 넓히고 나라 곳간도 그득깨득 채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왕의 군대는 옆 나라와의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나라가 커지기는커녕 자꾸자꾸 작아졌지요. 해왕은 자꾸만 줄어가는 땅덩이를 바라보며 부글부글 분통을 터뜨렸어요. 걱정이 늘어가던 해왕은 생각 끝에 나라에서 소문난 학자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존경하는 학자라면 해왕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궁궐로 찾아온 학자에게 해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는 것이 많으니 내 물음에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시오.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겠소? 학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한 나라, 부자 나라를 만드는 법은 잘 모르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방법, 그것 하나만을 알 뿐입니다. 학자의 말에 해왕은 자신 있게 대꾸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법이라면 나야말로 잘 알고 있소. 서쪽 지방의 흉년이 들면 동쪽 지방의 곡식을 나누어주고 동쪽 지방의 흉년이 들면 서쪽 지방의 곡식을 나누어주었소.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아끼는 나의 마음이라오. 그런데 왜 백성들은 이웃나라 왕보다 나를 더 칭찬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소. 해왕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해왕이 분통을 터뜨리자 학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 이야기에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려는데 겁을 먹은 두 병사가 무기를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50걸음을 도망간 병사가 100걸음을 도망간 병사를 보고 비겁하다며 손가락질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해왕은 껄껄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런 어리석은 놈이 있나? 50걸음을 갔던 100걸음을 갔던 도망가기는 마찬가지 아니오? 누가 누구를 욕한단 말이오? 학자는 다시 해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끼리 곡식을 나눠 먹게 한 일은 전쟁을 일으킨 일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왕은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나는 듯 어이없어 했어요. 백성들끼리 곡식을 나눠 먹게 한 일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일이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은 백성을 죽게 하는 일인데 어찌 그들이 같을 수가 있겠소? 학자는 궁궐을 나와 해왕과 함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난데없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궁금해진 학자와 해왕이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 노인이 땅을 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해왕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그리 서럽게 울고 있는 게요? 곡식이 모자라면 내가 빌려주고 입을 옷이 없으면 내 옷을 벗어주겠소. 노인은 해왕이 왕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엊그제 전쟁터에서 아들 녀석이 그만 죽고 말았네. 전쟁이라 젊은이들이 매일 끌려가 죽는데 곡식이 가득한들 못하고 옷이 넘친들 무엇에 뜬단 말이요. 해왕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이웃나라보다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되지 않겠소? 그러자 노인은 불쑥 화를 냈어요.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부자면 뭐 하겠나.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전쟁 걱정 없는 나라가 좋다네.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해왕은 이제야 왜 백성들이 이웃나라 왕보다 자기를 더 칭찬하지 않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곡식을 나눠주면서도 끊임없이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자신이나 제 나라 땅을 넓히고 싶어 닥치는 대로 쳐들어오는 이웃나라 왕이나 똑같은 욕심쟁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50걸음이나 100걸음이나 도망간 건 똑같이 겁쟁이인 것처럼 말이지요. 50보 100보는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백성들의 입. 까마득히 높고 검은 하늘 아래 끝없이 넓고 누런 땅이 펼쳐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으리으리한 궁궐을 짓고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 살았지요. 여왕은 백성들을 순하게 다스리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풍년으로 곳간이 그득해도 흉년으로 곳간이 텅텅 비어도 세금은 똑같이 꼬박꼬박 내야 했거든요. 게다가 궁궐을 고쳐 짓거나 새 성을 쌓을 때면 어김없이 불려가 돌도 저나르고 나무도 베어 날라야 했습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여왕님, 세금 좀 줄여주세요. 식구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여왕님, 몸이 아파 성 쌓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백성들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여왕은 들은 척 만 척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달리는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여왕은 누구라도 나란 일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모조리 잡아다 가두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평소에도 누가 자신을 흉보는지 백성들끼리 서로서로 감시하게 했답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은 가족 간에도 아예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온 나라가 잠잠해지자 여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내 솜씨가 어떻소? 나를 욕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지 않소? 여왕은 자신이 최고의 왕이라며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러자 소공이라는 신하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마 백성의 입을 막은 것은 두구로 물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왕은 소공의 말에 펄쩍 뛰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나를 헐뜯는 백성이 있단 말이오. 소공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이 막혔다 터지면 큰 화를 입듯 백성들의 쌓인 불만이 터지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어리석고 겁 많은 백성들이 어찌 감히 한꺼번에 불만을 이야기하겠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여왕은 소공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더 엄하게 나라를 다스려 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해 몹시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곡식은 바싹바싹 타들어 갔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 온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네. 당장 세금은 무엇으로 낸답니까? 마을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가는데. 하지만 여왕은 여전히 눈과 귀를 닫고 나몰라라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다음 해에는 비가 몹시 퍼부었어요. 논도 밭도 모두 빗물에 잠기고 곡식이며 가축이 빗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굶주린 백성들은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을 강가로 내몰았어요. 불어나는 강물을 막기 위해 둑을 쌓도록 말이지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강물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불어나는 강물을 이기지 못해 둑이 터지고 말았어요. 강물은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잃은 백성들은 더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여왕은 나라님 자격이 없다. 여왕은 물러가라!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히 나를 몰아내겠다고? 한 놈도 남김없이 모두 잡아들여라. 여왕은 군사를 불러 백성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거든요. 성난 백성들이 궁궐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여왕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멀리 멀리 도망을 쳤대요. 여왕은 그 이후로도 평생 백성들을 피해 숨어 살았다고 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가슴을 치며 백성들의 입을 막은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오늘의 동화 가마솥안 물고기. 먼 옛날 사나운 도둑이 아주 많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콧김을 힝힝대는 말을 타고 큰 칼을 휘두르며 험상궂은 도둑들이 때로 나타났습니다. 쌀이며 보리며 달기며 돼지며 옷이며 돈이며 눈에 띄는 물건은 죄다 가져가 버렸지요. 도둑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온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도둑이 많았다는 거예요. 큰 도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돈이고 집이고 논이고 밭이고 마치 자기 것이냥 큰소리치며 가져갔어요. 큰 도둑 등살에 백성들에겐 나만 아는 것이 없었지요. 그렇게 그악스러운 큰 도둑이 누구냐고요? 바로 벼슬아치들이었습니다. 밑으로는 고을을 다스리는 태수에서부터 위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에 이르기까지 열의 아홉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들었지요.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그도 못 내면 땅이나 집을 빼앗겼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사로 끌려가거나 성 쌓는 일에 끌려가 5년이고 10년이고 집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과 가족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춥고 배고픈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았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요. 떠돌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고는 산속에서 숨어 지냈지요. 큰 도둑을 피해 나온 사람들이 또 다른 도둑대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장영이라는 사람이 두목인 도둑대가 있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걸 빼앗아 먹고 살기로는 여느 도둑들과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장영은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마을에서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논밭의 곡식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엔 얼씬도 말고 훔친 곡식이나마 나누어 주라고도 했어요. 그 덕분에 장영의 무리는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답니다. 어느 해 장영이 숨어 있는 마을에
새 태수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태수는 백성들을 위하는 훌륭한 관리였답니다. 자기 욕심이라곤 조금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처음엔 태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태수는 한결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도 쪼그라든 살림에도 주름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태수를 존경하기까지 했답니다. 새로운 태수가 제법 백성을 위하는 모양입니다. 부하의 이야기를 들은 장영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마을이 평화롭게 되면 백성들이 등을 돌릴 게 두려웠던 거지요. 곧 붙잡히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사실 그쯤 장영의 무리를 욕하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산준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 도둑질이 부쩍 늘었고 질서가 흐트러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마을이 안정을 되찾자 태수는 도둑대를 물리칠 계획을 짰습니다. 이제 장영의 도둑대를 도와줄 백성들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태수는 길 한복판에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가득 담긴 가마솥을 놓고는 군사 서너 명에게 교대로 지키게 했어요. 그러고는 아침 저녁으로 와서 가마솥을 들여다보고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 군사들의 움직임은 어떻더냐? 마을을 살피고 온 부하가 보고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가마솥 안에 물고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하하, 다른 도둑들은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습니다. 웃지 않은 사람은 장영뿐이었어요. 얼굴에 불안한 빛이 가득했지요. 까짓것 여차하면 싹 쓸어버립시다. 그럽시다, 두목. 숫자로 보나 힘으로 보나 겁낼 게 뭐 있소? 장영은 생각 없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부하들을 둘러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는 가마솥 밑에다 잘 마른 장작을 쌓아놓게 했어요. 사나흘만 지나면 삶아먹기 딱 좋겠구나. 가마솥에 들여다본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한 말은 쏜살같이 장영에게 전해졌지요. 다 죽어가는 고기를 삶아먹겠다니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러게, 에이, 우리가 벼슬아치들한테 한두 번 속아봤어. 괜히 거드름이나 피우며 겁주르는 거겠지. 도둑들은 여전히 큰 소리를 쳤지만 차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가마솥 안에 든 물고기라 우리가 딱 그 모양이구나. 아직은 살아있지만 얼마나 가겠느냐. 굳이 불을 지피지 않아도 지레 우리끼리 부딪히다 죽고 말 것을. 장영의 말을 들은 도둑들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둑들은 우왕좌왕 허둥지둥 쥐구멍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소리치며 나가 싸우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솥 안에 든 물고기 신세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겁이 나고 무서워진 겁니다. 도둑들은 스스로 산을 내려가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현명한 태수 덕분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골칫거리가 해결된 거지요. 물론 태수의 마음을 잘 이겨낸 장영의 덕도 컸지만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임기응변. 옛날 중국 제나라에 안자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안자는 어려서부터 몸이 아주 작았대요. 저기 땅꼬만한 안자가 간다. 꼭 개미처럼 땅바닥에 꼬물거리며 붙어가네. 사람들은 매일같이 안자를 놀려댔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안자의 몸은 여전히 어린애 같았대요. 하지만 안자는 몸이 작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재상이 되었지요. 안자가 재상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어요. 호시탐탐 제 나라를 노리던 이웃의 초나라가 쳐들어 온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우리 힘으론 초나라 군대를 당할 수가 없다. 제나라 왕은 초나라에 급히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신으로는 당연히 안자가 뽑혔지요. 안자의 말솜씨는 당연 으뜸이었거든요. 제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초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초나라 왕은 급히 신하들을 모이도록 했어요. 제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데 망신을 주어 쫓아버릴 좋은 수가 없겠느냐? 왕과 신하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나라 사신을 골탕 먹일 온갖 방법들을 꾸며냈답니다. 드디어 안자가 먼 길을 걸어 초나라에 도착했어요. 궁궐 앞에서 안자를 맞이한 신하는 담벼락 밑에 자그마한 구멍을 가리키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궁궐 대문을 고치는 중이니 이 구멍으로 들어가시오. 안자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 않고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안자가 구멍에서 기어 나오자 궁궐 안에 모여 있던 신하들이 쾌쾌거리며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안자는 태연히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런 개구멍으로 드나드는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구만. 안자를 골려주려던 초나라 신하들이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만 거지요. 당황한 초나라 신하가 얼른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어디 닭 한 마리나 잡을 힘이 있겠소? 이번에도 안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시게, 몸집이 작다고 힘을 못 쓰겠나? 저울추가 작아도 정근을 달 수가 있고 작은 개미들도 자기 몸에 수십 배나 되는 물건들을 거뜬히 옮기지 않나? 안자의 재치 있는 대답에 초나라 신하들은 그만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안자는 초나라 왕이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으로 갔어요. 왕은 안자를 보자마자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난쟁이 재상을 사신으로 보내다니 제 나라엔 그렇게도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러자 안자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고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낸답니다. 초나라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굴이 금세 대추처럼 붉어졌지요. 그때 병사들이 밧줄로 꽁꽁 묶은 사람을 끌고 들어왔어요. 초나라 왕이 눈썹을 찡그리며 병사들에게 물었지요. 아니, 이 자는 누구인가? 제 나라에서 온 도둑이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걸 붙잡아 왔습니다. 병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끌려온 제 나라 사람은 엉엉 울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초나라 왕은 혀를 짜며 안자에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제 나라 사신. 제 나라에는 원래 이렇게 도둑이 많소. 초나라 왕과 신하들은 이번에야말로 꼼짝없이 안자를 골탕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천하에 둘도 없는 안자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안자는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귤과 탱자는 열매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맛은 아주 다르답니다. 귤은 아주 달고 탱자는 쓰디쓰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남쪽에서 자라면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그 달콤하던 열매가 쓰디쓴 탱자처럼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초나라 왕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바로 나무를 자라게 하는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안자는 주위의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원래 도적질을 안 하는데 조나라에만 오면 남의 것을 훔치니 어찌 된 일입니까? 안자의 말에 모두들 쩔쩔 맸습니다. 안자는 초나라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는 아마도 조나라의 물과 땅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나라 왕은 안자의 재치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던 제 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재상이 있다니. 초나라 왕은 안자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전쟁도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이처럼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닥치더라도 재치 있게 일을 해결하는 것을 임기응변이라고 한답니다. 오늘의 동안 도둑을 잡은 아이. 옛날, 아니 아주 오래된 옛날은 아니고 한 2, 300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살림이 하도 어려워서 입이라도 하나 덜 생각으로 딸을 일찍 시집 보냈습니다. 다행히 딸은 밥도 해먹고 그럭저럭 사는 집으로 시집을 갔지요. 입이 하나 줄었어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배는 너무 고픈데 그렇다고 이웃에서 먹을 것을 구하자니 내키지도 않고 해서 딸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려고 했지요.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둑들이 몰려와서는 먹을 것을 죄다 뺏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길에는 도둑 소굴이 있어서 도둑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딸네 가는 길은 그 길뿐인 걸 어떡해요? 저는 딸네 집에서 얻어다 먹을 생각도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15살 먹은 아들이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날 죽막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누나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며 한 두어 달 지내고 올게요. 동생은 누나네 집으로 갔습니다. 누나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 커다랗고 누런 호박이 눈에 띄는 거예요. 동생은 누나를 불러 말했지요. 누나야, 저기 저 호박 나 좀 다오. 뭐 하려고? 집에 가서 삶아 먹으려고. 도둑놈들이 떡 버티고 있는데 어찌 가져가려고? 도둑놈들이 이런 호박까지 달라고 하겠어? 그건 그렇네. 누나는 동생한테 호박을 줬어요. 그랬더니 글쎄 동생이 칼을 가지고 와서는 호박 꼭지를 도려내는 거예요. 손이 조금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 도려내고는 호박씨랑 호박속을 죄다 파냈습니다. 그러고는 누나를 불렀어요. 누나, 나 이제 그만 집에 가볼란다. 그러니 돈 있으면 이 안에 좀 넣어주라. 누나는 호박 안에다 엽전을 넣어주었어요. 그러자 동생은 파냈던 속과 호박씨를 다시 집어넣고는 호박 꼭지를 도로 덮는 거예요. 아주 감쪽 같았지요. 동생은 그 호박을 지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넘자마자 또 도둑들이 지절지절 몰려오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있는 돈 다 내놓아라.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돈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자 도둑들은 화가 나서 에라 이놈아, 이런 호박을 뭐하러 지고 가냐? 하면서 호박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떼그르르 호박이 굴렀습니다. 그러다 그만 호박 꼭지가 똑 하고 떨어지더니 그 안에 있던 돈이 쏟아졌어요. 도둑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라, 이놈 봐라, 돈을 여기에 숨겼네.
야 이놈아, 대체 여기가 돈 넣을 생각을 누가 한 게냐? 내가 생각해낸 거요? 동생은 겁도 내지 않고 대꾸했지요. 그러자 도둑들이 오호, 꽤가 보통이 아니군. 그러게, 꽤나 쓸만할 것 같은데. 우리가 데리고 가서 작전 짤 때 이 녀석한테 물어봄세.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도둑 소굴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도둑들은 아이를 잘 걷어먹였어요. 그러고는 아이 보고 어떻게 해야 도둑질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꾀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둑들은 이 아이를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아래 부자 마을로 도둑질하러 가야겠다. 그런데 그 마을엔 힘센 하인들도 많고 밤새 지키는 하인들도 많아서 걱정이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도둑 대장이 묻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지요. 닭 울음 흉내를 잘 내는 사람과 여우 울음 흉내를 잘 내는 사람, 눈먼 봉사 노릇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을 뽑아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도둑 대장은 아이가 시키는 대로 도둑들 중에 셋을 뽑아서 아이에게 데려왔지요. 아이는 닭 울음 잘 내는 사람과 여우 울음 잘 내는 사람을 부자들이 사는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닭 울음소리를 내게 했지요. 초저녁에 닭이 우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새벽에 울어야 할 닭이 지금 울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고? 그런데 그때 또 당산나무 뒤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야단났다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온 마을이 다 술렁거렸지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이는 봉사노릇 잘하는 사람에게 부자 마을로 가라고 일렀습니다. 봉사노릇하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로 가서는 두 눈을 꾹 감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어허, 이거 큰일 났군. 사흘 안에 이 마을에 큰일이 닥치겠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째서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시오? 봉사노릇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혹시 이른 새벽에 울어야 할 닭이 초저녁에 울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당산나무 뒤에서 여우가 울었지요? 사람들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이요, 걱정. 그게 다 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요. 봉사는 그 말을 툭 던져놓고 슬쩍 가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마을 사람들이 봉사의 두 팔을 꼭 잡고는 다급하게 묻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봉사는 점치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꼽자꼽자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뒷산 산신이 노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 같소. 그러니 오늘 밤부터 사흘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저 산신께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요. 만약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제사 지내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되고 이 마을은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 듣고는 사흘 동안 마을을 싹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가서 산신께 정성 들여 제사를 지냈지요.
마을에서 개들이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려도 그저 고개 숙이고 절만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마을로 돌아왔지요. 아,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겨둔 보물이며 양식이며 그릇이며 하물며 요강까지 집안 물건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은 이미 도둑들 곳간에 꽉꽉 들어차 있었지요. 도둑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갖게 되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둑들은 아이를 따받들었지요. 아이를 도둑 대장으로 삼고 임금님 의자 같은 곳에 앉혀놓고는 온갖 것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는 도둑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도둑질을 잘하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되는 법이다. 혹시라도 잡혀서 묶이게 되면 그걸 풀고 나오는 법도 배워야지. 도둑들은 모두 옳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저 마당에 가서 손발을 단단히 묶어보자. 그러고는 넓은 마당에 가서 장나무대를 묶고는 단단히 세우라고 일렀습니다. 도둑들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러고는 나무에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로의 팔과 몸을 붙잡아 맸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아이가 잡아매줬고요. 그렇게 다 잡아매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기 이놈들, 너희들은 오랫동안 나쁜 일을 많이 했다.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으니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고는 얼른 도둑의 소굴을 빠져나와 그 마을 원님한테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어느 곳에 가면 도둑의 소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둑놈들을 죄다 붙잡아매놨으니 어서 가서 잡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포졸들을 몰고 도둑의 소굴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도둑들을 모조리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원님은 도둑의 소굴에 있던 곡식이며 돈이며 보물이며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던 것들을 가져다가 도둑들한테 털렸던 사람들과 마을에 죄다 나눠주었습니다. 도둑의 소굴은 불을 질러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고 원님은 또 자기들도 못 잡은 도둑들을 잡아주었다면서 아이에게 큰 벼슬도 주고 상금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랑 누나랑 함께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해요. 어때요? 이렇게 꾀가 있으면 못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겠지요? 오늘의 동화 제사양 지킨 며느리.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장가갈 때가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보기에 이 아들이 영 신통치 않았어요. 똑똑하지도 않은 데다 샘이 그리 밝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껏 모아둔 재산을 몽땅 다 날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옳거니 살림 잘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면 되겠군. 부자는 일단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시험을 했지요. 예, 며느리야. 내가 저기 산 깊은 곳에 집을 지어놨으니 너희 부부는 그 집에서 이 양식을 가지고 석 달 동안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고는 쌀 한 마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니, 쌀 한 마리면 부부 내외가 일주일 먹으면 없어질 양이었어요. 그런데다 종 몇 명을 딸려 보냈으니 사나흘 먹으면 양식은 떨어질 게 뻔했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그날부터 죽만 끓였습니다.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미음처럼 멀겋게 해서 끓였지요. 아침에도 죽, 점심에도 죽, 저녁에도 죽, 죽만 먹고 또 먹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먹었는데도 한 달 며칠을 보내고 나니까 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별 수 없이 며느리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다짜고짜 어찌 이렇게 살림을 못 꾸리느냐. 너는 안 되겠다. 어서 네 집으로 가거라.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는 새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이 며느리에게도 석 달 동안 살다 오라고 하면서 쌀 한 말만 줘서는 산속 집으로 보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죽만 끓였습니다. 점심은 건너뛰고 아침 저녁 두 끼만 해서 먹었어요. 그러고 한 두어 달쯤 지나니까 그나마 죽 끓일 양식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눈이 쑥 들어가고 야단났지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너도 안 되겠다. 너도 그만 가거라. 하면서 며느리를 또 쫓아보냈지요. 부자 영감은 또 며느리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요? 며느리를 쫓아내고 하는데요. 안 그래요?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방을 냈습니다. 쌀 한 말로 석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며느리를 찾는다. 누구든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기만 하면 그 집에 백섬지기 땅을 줄 것이다. 어느 가난한 집 처녀가 그 방을 보고는 제 부모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제가 그리로 시집 가겠습니다. 얘야, 가면 너도 쫓겨올 텐데 뭐하러 네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느냐. 부모가 말려도 이 처녀는 제가 쫓겨오더라도 백섬지기 땅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 땅이면 아버님, 어머님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굳이 시집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녀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부자는 또 예전처럼 쌀 한 말을 주고는 석 달 동안 살고 오라면서 산속 집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첫날부터 쌀을 한가득 퍼가지고 한 솥 가득 밥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깜짝 놀라 말렸지요. 아씨, 예전 아씨들은 처음부터 죽을 끓였는데도 양식이 모자라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시려고 첫날부터 밥을 해드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살다가 쫓겨나나 한두 달 살고 쫓겨나나 마찬가지 아니더냐? 그냥 오늘은 배나 부르게 실컷 먹어나 보자. 그러고는 밥상 가득 밥이며 반찬이며 수북이 해가지고는 신랑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종들도 배불리 먹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날이 밝자마자 신부는 아침밥을 또 수북이 해서 먹이고는 신랑더러 나무하러 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라고 했지요. 그래서 모두 나무를 해왔어요. 다음 날도 나무를 하고 또 다음 날도 나무를 하고 그렇게 나무가 쌓이면 그것을 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나무를 팔아 생긴 돈으로는 쌀도 사고 반찬도 샀지요. 며느리는 그렇게 나무 판 돈으로 신랑을 배불리 먹이고 종들도 배불리 먹이고 자기도 배불리 먹었지요. 잔뜩 먹어도 양식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식을 팔아 물레를 사왔어요. 그러고는 길쌈을 해서 옷을 입고 옷감이 남으면 내다 팔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부자 영감은 이상하다. 올 때가 벌써 지났는데 왜 오지를 않지? 혹시 보따리 싸 짊어지고 어디로 내뺐나?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산속 집으로 가봤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부터 고기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산속 집으로 가봤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는 냄새지? 영감은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글쎄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예전에 자기가 지어줬던 집은 분명한데 방마다 쌀가마니가 수북하고 배틀까지 놓여있지 뭐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지요. 며느리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부자 영감을 반가이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은 먹고 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못 먹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튿날부터 나무에서 팔고 또 길쌈도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 그럭저럭 살게 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살림살이 하나도 안 보태주셔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영감이 며느리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많은 땅과 곳간 열쇠, 집안 살림 모두를 며느리한테 맡기더래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뒤로 그 집 살림살이가 점점 더 불어나 아주 아주 잘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훈장님을 이긴 제자. 옛날 옛날에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훈장님 앞으로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단지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 음식 같았지요. 훈장님은 입맛을 다시고는 숟가락을 꺼내 맛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 번 맛을 보고 다시 한 번 맛을 봤지요. 그러자 아이들은 말똥말똥 훈장님 입만 쳐다봤어요. 대체 저게 무엇이기에 저렇게 혼자 맛있게 먹고 있나? 궁금해 하면서 말이에요. 훈장님은 그제야 아이들이 자기 입만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얼른 벽장에다 단지를 숨기면서 말했지요. 이것은 어른이 먹이면 약이 되지만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뱃속에서 불이 나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다른 아이들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어른이 먹으면 약이 되고 아이가 먹으면 죽는 게 다 있을까 하고 의심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훈장님이 잠깐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아랫마을에 내려갔다 올 테니 너희들은 장난하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라. 훈장님이 나가자마자 이 아이는 옳다쿠나 하고서 벽장 속에 들어있는 단지를 꺼냈습니다. 단지를 열어보니 그건 앞만 봐도 꿀 같았어요. 단지에 손가락을 넣어 맛을 봤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이 역시 꿀이었습니다. 아이는 서당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건 꿀이야. 어서 이 꿀 먹자. 그러자 다른 아이들은 훈장님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그래? 하면서 선뜻 달려들지 않았어요. 혼이 나더라도 내가 다 혼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들 먹어.
그제야 아이들은 너나 없이 모두 달려들어서 그 꿀을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아이들이 꿀을 다 먹고 나자 아이는 갑자기 훈장님이 아끼는 벼루를 바닥에 탁 내동댕이 쳤어요. 벼루는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다른 아이들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어쩌자고 훈장님한테 혼날 짓만 하니? 하지만 아이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러다 훈장님이 돌아올 때쯤 되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깨진 벼루를 앞에다 놓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장님이 곧 돌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제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훈장님께서 아끼는 벼루를 깨고 말았습니다. 혼날 것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저 단지에 든 것을 다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않아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훈장님은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을 속이려다가 내가 저놈한테 속았구나 하며 한숨을 쉬더래요. 그러게 아이들한테 한 입씩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훈장님이 글을 읽다가 잠깐 쉬기도 하고 아이들 꾀도 한번 알아볼 겸 해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나를 한번 이 방 밖으로 나가게 해봐라. 그럼 그 아이한테는 큰 상을 주마. 한 아이가 이 말을 듣자마자 불이야!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훈장님은 놀라지 않았지요. 아니 눈도 꿈쩍 안 했어요. 그러자 잠시 뒤 또 한 아이가 호랑이다! 호랑이! 방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훈장님은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하고 능청을 떨었어요. 그래도 훈장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럿이서 훈장님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훈장님의 엉덩이는 단 한쪽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않고 지켜만 보던 한 아이가 훈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훈장님, 훈장님을 방 안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지만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상을 주시나요? 그러자 훈장님은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더냐. 좋다. 내가 일단 방 밖으로 나갈 테니 네가 나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봐라. 하면서 훈장님은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지요. 훈장님, 훈장님은 지금 방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차 하고 훈장님은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네놈한테 넘어갔구나. 훈장님은 껄껄 웃고는 아이에게 상을 줬대요. 오늘의 동화 어린 신랑. 옛날 경상도 어디에 열아홉 먹은 처녀하고 겨우 아홉 살밖에 안 된 사내 아이하고 혼례를 했어요. 혼례만 하면 뭐해요? 열아홉 먹은 처녀는 그렇다고 쳐도 신랑 나이가 아홉 살이면 아직 어린애잖아요. 그러니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신부는 첫날 밤부터 신랑을 번쩍 안 하다가 이리저리 들쳐매기나 하고 금방 한 뜨끈한 흰쌀밥에 밥뚜껑 덮고 밥상 잘 차려내오지는 않고 부엌에 들어가서는 누른 밥을 대충 긁어서 신랑한테 갖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신부가 신랑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시집 왔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며느라가 가서 밭일 좀 해라. 며느라가 밥 좀 해라. 빨래 좀 해라.
김치 좀 담가라 하면서 일만 시키잖아요. 신부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럴 때 신랑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린 신랑이 장난이나 치고 철없이 돌아다니기나 하니 예쁘게 보일 리가 없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저기 산 너머 외딴 밭으로 김 메고 오라고 시켰지요. 그러고는 점심때가 다 돼서 밥을 해놓고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저기 산 너머 밭에 있는 네 각시한테 점심 좀 갖다 줘라. 어린 신랑은 신부 김 매는 데를 갔지요. 가서는 곱게 이리 나와서 밥 드시고 하세요 하면 되는 것을 밥 가져왔어 밥이나 먹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화가 나서 신랑을 몇 대 쥐어 박으면서 아니 내가 소야? 이라고 밥만 먹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밥 드세요 해야지. 밥 먹어가 뭐야?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린 신랑이 휙 돌아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가버리고 나니까 신부는 이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지요. 아니 세상에 신부가 신랑을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집에는 다 들어갔다 싶은 거지요. 시어른들이 신부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시어른들한테 당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서 집에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졌어요. 시집을 왔으니 그 집 아니면 어디 갈 데라도 있나요? 가만가만 몰래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면서 아이고 얘야 어떻게 이렇게 늦도록 일만 했느냐 얼른 들어와 밥 먹어라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그날은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음날 신부는 또 밭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또 신랑이 왔네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그늘에다 밥을 내려놓고는 밥 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불렀어요. 이리 오세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자 신랑이 또 때리려고 하더래요. 안 때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물었지요. 어제는 어머니한테 안 일렀나 봐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마누라한테 맞고 어떤 놈이 창피하게 이르겠어. 신부는 그 뒤부터는 절대 어린 신랑을 때리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린 신랑은 여전히 이리저리 말썽만 피우고 돌아다녔지요. 아직은 어리니까 노는 게 일이잖아요. 하지만 신부는 일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지붕 위로 휙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다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게냐? 시어머니가 소리를 쳤어요. 신부는 바른 대로 말했다가는 쫓겨나겠다 싶어서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린 신랑이 지붕 위에 열려있는 호박 넝쿨을 쥐고서는 각시야 이 호박을 딸까 저 호박을 딸까 하더래요. 휴, 10년 감수했지 뭐예요. 신부는 자기 잘못을 감싸준 신랑에게 감동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린 신랑을 엄청나게 위해 주었대요. 어린 신랑이지만 이 정도면 똑똑하고 괜찮지요? 오늘의 동화 아버지를 찾은 아들.
옛날에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 간 첫날 밤에 신랑 옆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방귀를 뽕 하고 뀐 거예요. 방귀를 뀐 새 신부도 깜짝 놀랐지요.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미안해 했습니다. 하지만 새 신랑은 아니 어떻게 새 신부가 첫날 밤에 방귀를 낄 수 있단 말이오. 이런 얌전치 못한 계집 같으니라고 하고는 바로 자기 집으로 휙 돌아가 버렸대요. 그러고는 두 번 다시 오지를 않았습니다. 신부는 기가 막혔지요.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소박을 당하면 다시는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아야 했거든요. 더구나 소박 맞은 게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산 중에 집을 짓고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어느덧 열 달이 지나니까 응애 응애 하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딱 하룻밤을 함께 보냈는데도 아이가 생긴 거지요. 이 아이는 똘똘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이가 한 살 되고 두 살 되고 세 살 되었을 때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면 저기 먼 데로 과거 보러 가셨단다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어느 마을에 벼슬 하러 가셨단다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얼렁뚱땅 넘겼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서당에 가게 되니까 다른 아이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이 아비도 없는 후레 자식.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자꾸 아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놀립니다. 짐승들도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어째서 저는 아버지가 없는 겁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사실대로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어요. 없기는 왜 없어? 그냥 먼 데 가서 그렇지. 그러자 아들은 칼 하나를 손에 딱 쥐고는 죽기 살기로 물었지요. 먼 데 어디요? 아버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어머니가 바른 대로 가르쳐 주시면 살 것이고 바른 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어버릴 거예요. 후레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어머니는 행여 귀한 자식을 잃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버지하고 혼례를 올리고 첫날밤을 치렀는데 자다가 그만 내가 방귀를 뀌었다. 그랬더니만 네 아비가 나를 얌전하지 못하다고 소박하고 가버렸는데 그 뒤에 통 찾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껏 네 아버지를 본 적이 없구나. 아니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 속은 담배 때보다도 좁네요. 그나저나 아버지 성은 무엇이고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내가 듣기로는 네 아버지는 지금 암흑의 고을에서 대감 노릇을 하고 계신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오이씨 한 말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오이씨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 어서 오이씨 좀 구해주세요. 어머니는 오이씨를 구해주었지요. 아들은 오이씨를 보따리에 넣어 짊어지고는 그 길로 아버지가 대감으로 있다는 고을로 갔습니다. 아들은 대감이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 사세요.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 사세요. 그 소리는 담을 넘어 대감 귀에도 들렸지요. 참 이상한 오이씨도 다 있다. 대감은 대문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불러 세웠지요. 그 오이씨가 참말로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냐? 아들은 대답했지요. 예, 참말로 그렇습니다.
대감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오이씨가 정녕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란 말이냐? 예, 정말이라니까요. 하지만 대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네 말대로 아침에 심었는데 저녁에 따먹지 못하면 넌 죽은 목숨이다. 아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런데 이 오이씨는 방귀를 한 번도 안 낀 사람이 심어야만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지 한 번이라도 방귀를 낀 사람이 심으면 그리 안 된답니다. 이 말을 들은 대감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나무랐어요. 예끼 이놈아, 세상에 방귀를 안 낀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러자 아들은 대들었지요. 그럼 어찌 우리 어머니가 방귀를 끼웠다고 소박하셨습니까? 대감은 곰곰이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뭐라고?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그럼 네 아버지 성은 무엇이냐? 아무개지요. 대답을 들으니까 자기인 거예요. 대감은 이상해서 어머니 성과 아들의 나이를 물었지요. 가만 따져보니 이 아이는 자기 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대감은 아들 손을 턱 잡았어요. 아이고, 내가 속이 좁아서 그만 네 어머니를 소박하고 널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대감은 아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는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는 함께 말을 타고 어머니를 찾아갔대요. 그러고는 어머니를 데려다 함께 잘 살았다고 해요. 아들이 똑똑하면 잃어버린 아버지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한 아이의 지혜. 옛날에는 암행어사라는 게 있었는데 암행어사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 없이 잘 살고 있나,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은 없나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암행어사 중에는 박문수라고 제법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박문수가 뚫어진 갓을 쓰고 허름한 차림새로 여기저기 다닐 때였어요. 마침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어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박문수는 놀라 콩밭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저 콩밭 고랑에가 숨으시오. 그 사람은 콩밭 고랑에 가서 얼른 숨었지요. 숨자마자 키도 크고 덩치도 산만한 사람 둘이서 커다란 칼을 들고 박문수가 있는 쪽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방금 어떤 사람이 이 길로 오는 걸 봤다. 어디로 갔는지 말해라. 박문수는 못 봤다고 딱 잡아댔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박문수 목에다 칼을 들이댔습니다. 깨진 쪽박을 쓰고 하늘을 피하고 벼락을 피할 수는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바른 대로 말해라.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칼에 죽을 줄 알아라. 순간 박문수는 망설였습니다. 자기 목숨도 목숨이지만 나란 일을 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만 콩밭 고랑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 주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숨어 있던 사람을 잡아서는 단칼에 죽여버렸지 뭐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명색이 백성을 살피는 어사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쌍한 목숨을 죽게 했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박문수는 한탄을 하면서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그러다 산길을 벗어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어떤 집 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아이들이 쭉 따라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훈장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냐, 금방 다녀오마. 너희는 조용히 잭들 보고 있어라.
보아하니 서당이었지요. 아이들은 훈장님이 사라지자마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원밈놀이나 하자. 박문수는 아이들 노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서당 한쪽 구석에 앉아 가만히 지켜봤지요. 아이들은 원님도 정하고 원님 옆에 서 있을 이방도 정하고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말할 백성도 곤장을 칠 사람도 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원님 놀이를 시작했지요. 백성 노릇을 하기로 한 아이가 먼저 원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다리를 건너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길을 건넜습니다. 그러다 그만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쳤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소를 몰던 사람도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대지 뭡니까? 그 바람에 그만 제 말이 놀라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서 소 임자한테 말값을 물어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이 된 아이가 물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네가 먼저 봤느냐? 아니면 소를 모는 사람이 먼저 봤느냐? 소 모는 사람이 다리 건너는 것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봤고 소를 끄는 사람이 나중에 봤기 때문에 소를 끄는 사람이 먼저 다리를 건너려 한 것이다. 먼저 본 사람이 양보를 하지 그랬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느니라.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잘된 판결이다. 그 다음에는 두 아이가 나왔어요. 한 아이는 포수였지요. 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여우를 보고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여우란 놈이 다리에 총알이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도망가더니 어떤 마을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집 개가 달려와서는 제가 쏜 여우를 물고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지 뭡니까? 그 집으로 달려가 제가 쏜 여우를 달라고 하니까 개 주인이 자기 것이라면서 안 주지 뭡니까? 그러자 개 주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개가 여우를 물고 왔는데 어찌 그것이 제 여우가 아닙니까? 제 개가 잡았으니까 그건 제 여우입니다. 원님은 그 말들을 다 듣고 나더니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는 여우의 가죽이 필요해서 여우를 쏜 것이고 개는 고기가 필요해서 물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 보수는 여우의 가죽을 가져가고 개 임자는 고기를 가져가라.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잘된 판결이다. 다음에는 한 아이가 나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 가서 매 사냥을 했습니다. 매를 잡아서 들고 오려는데 갑자기 매가 산속으로 다시 날아가 버리지 뭡니까? 그러니 어서 가서 좀 찾아주십시오. 박문수가 보기엔 참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럴 때 저 원님 노릇하는 아이가 뭐라고 할까? 박문수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침을 꼴깍거리면서 판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원님 노릇하는 아이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입을 여는 겁니다. 너는 산에서 온 것을 산에서 얻었고 또 산에서 잃었다. 그러니 산에 가서 산에게 물어봐라. 만일 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든 산을 잡아서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산을 잡아오라니 말이 되나요? 정말 기가 막힌 명판결이지요. 순간 박문수는 자기도 한번 의견을 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님 노릇하는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술술 말을 하네요.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군. 네가 지팡이를 구해다 짚고 눈을 감고 더듬거렸다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박문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리도 똑똑한 아이가 다 있나 싶었지요. 이 아이와 함께 다니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문수는 아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느라고 허락을 했지요. 그래서 둘은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만 거예요. 아무리 가도 마을은 없었지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박문수는 그 집 앞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저희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여기서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순순히 들어오라고 하고는 방을 안내해주고 저녁상까지 잘 차려주었습니다. 배고파서 미처 못 봤는데 밥을 먹고 나서 보니 여자가 참 잘생긴 거예요. 박문수는 이런 미인을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아이가 잠이 들자 몰래 나와서 여자 혼자 있는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에구머니나 여자가 잠을 자는데 옷 사이로 엉덩이가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문에다 대고 엉덩이 봐라, 엉덩이 봐라 하고는 방으로 와 숨었어요. 여자는 그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깨고 보니 어찌나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때 마침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에이, 오늘은 재수가 없네. 겨우 멧돼지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 여자는 방에서 뛰쳐나오면서 그 남자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밥상을 차려와 남자 옆에 딱 앉아서 윗방에 손님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자는데 그놈이 글쎄 내 방을 몰래 엿보면서 응덩이 봐라, 응덩이 봐라 하지 뭐예요? 저놈을 좀 혼내주세요. 이러지 뭐예요? 뭐라고? 일단 욕이 좀 하고 혼내주지. 험상궂은 남자는 그렇게 대꾸하고는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박문수는 건넌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 깊은 산 중에서 내가 어사요 하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자는 밥을 다 먹었는지 마당으로 나와서 썩썩 칼을 갈았습니다. 문틈으로 바깥을 본 박문수는 급하게 아이를 깨우고는 가만가만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그만 이 집 여자에게 응덩이 봐라, 응덩이 봐라 했더니 이 집 남자가 들어와서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이를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응덩이 봐라, 응덩이 봐라. 이 집 주인이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라고만 하세요. 하고는 도로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칼을 들고는 박문수가 있는 방으로 턱 들어왔습니다. 박문수는 일어나서 남자에게 꾸벅 인사하고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어요. 응덩이 봐라, 응덩이 봐라. 이 집 주인이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박문수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주인 남자는 칼을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이런 마누라 말만 들었다가 하마터면 애먼 사람을 죽일 뻔했네. 응덩이가 아이 이름인 걸 잘못 알아들었구먼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박문수는 이 아이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답니다. 박문수는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 그를 많이 가르쳐서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나중에 커서 박문수보다 더 큰 벼슬을 했다고 합니다.